스타 끝장전 오늘 스페셜 매치 기다리고 계십니다. 송병구 선수 윤찬희 선수, 윤찬희 선수 송병구 선수의 그 대결. 저 오랜만에 좀 출전기를 잡고 오늘 경기에서 이제 승부를 결정 지을 그 매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파이브 히어로님 100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유진우님도 5개 감사드립니다. 경기 준비 벌써 지금 끝났습니다. 오늘 1경기 전장은 폴리포이드고요.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진짜 빠르죠. 예, 정말 빠르죠. 네. 한 호흡에 경기를 시작을 하고 일단 이 이후에 말을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게 저희들 룰인데. 네. 오. 이야. 패자 예측이요? 패자 예측은 자신 없습니다. 패자 예측이요. 그럼 네. 누가 패자가 될지 이번에 좀 예측해달라는 그 요청이 네. 좀 들어왔습니다. 패자 예측 지난번에 오. 제가 했다 틀렸죠. 네. 오늘 1경기고 폴리풀대에서 지금 대결이고요. 자, 그럼 패자 예측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패자 윤찬이 가겠습니다. 윤찬이 ASL 최고 3종 적전 최고 승률이 토스전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돌아온 사령관 송병구. 아, 그래도 송병구를 믿겠다. 물론 뭐 송병구의 이름값이라면 언제나 일리 있는 선택이긴 네. 합니다만은 윤찬이 선수가 다른 종족전을 제외하고 프로토스전 성적은 ASL 내에서 제일 좋아요. 한 60%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두 선수의 대결 최근에 좀 폼을 끌어올리고 AS 24강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윤찬이 선수에게 아쉬움을 뒤로한 채 지금 끝장전에 나오게 됐어요. 예, 뭐 송병구 선수는 아직 그 일정이 여유가 있는 네. 편이고요. 와, 백군님. 아, 백군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네. 와, 닉변했습니다. 끝장전 지원에서 박상현빈으로. 아, 아. 박상 패밀리 감사드려요. 아,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야, 파이어벳 히어로님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셨고 네. 거기에 이제 백구님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네. 최근에 AS 경기 변수가 지금 굉장히 많고요. 누가 이번 시즌 이 정상 자리에 올라서게 될지 많은 기대를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온 송병구 그리고 윤찬희 선수. 윤찬희 선수는 그 아쉬움을 끝장전에서 털어야 됩니다. 네. 이제 ASL 16강에도 프로토스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진짜 굵직한 프로토스가 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프로토스의 빈자리를 마지막 그 조에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송병구 선수가 채워줄 수 있을지 네. 궁금하고요. 송병구, 윤찬희 선수의 대결 AS 24강까지 올라온 선수들입니다. 오늘 캐리어가 과연 몇 번 등장할지가 네.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 캐리어 매니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송병구 선수 하면 연속 캐리어 네. 연캐까지 보여줄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캐리어 네. 유리하다 캐리어 네. 불리하다 캐리어. 네. 심심하다 캐리어. 뭐 이런 쪽이라서 사실 상대하는 입장에서 언제나 캐리어를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네. 그 가스러시 하나의 작은 선물을 하나 놔줬죠. 네. 윤찬희 선수의 프로토스전 AS 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끝장전 내에서도 까다로운 카드들을 끌어낸 모습을 윤찬희 선수 보여준 기록이 있는 선수예요. 정말 그래서 오늘 두 선수의 대결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교환! 오. 자, 프로토스 앞마당 저 엠베인가요? 오오오 그러면 돌려줘야죠. 가스 받고 엠베로 갑니다. 네. 여기다 좀 돌려주고 있어요. 최근 한 달 상대 전적 혹시 보셨나요? 윤찬이 송병구 네 경기 했는데 네 경기 다 이겼죠. 윤찬이가 다 이겼습니다. 네. 야. 하지만 오늘은 하지만 오늘은 이 데이터대로 예측이 되지 않거든요. 네. 네. 끝장전은 데이터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럼요. 뭐 승률이 아무리 좋아도 딱 예측이 들어간 순간 그 승률과는 반대되는 네.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배고픈 윤찬이 선수예요. 지금 뭐라도 어떻게든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끝장전에서 한 경기씩 따내면 식비가 나오죠. 한 경기당 10만 와. 더블 찬스 20만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게임 내에서도 상대보다는 일단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긴 네. 하네요. 아,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선노보를 해버렸죠. 일단 네. 탱크 자체는 빠르고 테라는 보통 때보다 느립니다. 뭐 뭔군 지금 밥 먹고 왔습니다. 오. 가능성 있다. 아, 그런 가능성 충분히 그렇죠. 더 있죠. 지금 한참 이렇게 예, 포만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체 버프를 받은 상태 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그 버프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면은 중후반부는 몰라도 초반부는 강하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 여기 나와서 지금 여기다가 팩토리 좀 가지가지 오늘 메뉴가 좀 다양합니다. 네, 다양한 네. 메뉴 좀 준비하고 있고 비검요님도 좀 와주셨습니다. 오. 장윤철 선수에 대한 소식 이제 다음 주에 끝장전 나옵니다.
네. 오, 이거 일리가 어느 정도 있는 선택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토스가 테란에 비해서 확장 자체가 좀 늦고 네. 가스러시도 하다 보니까 이게 빠른 트리플, 뭐 원기 트리플 이런 걸 노리는 것 같거든요. 리버테크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빠른 리버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 전진해서 팩토리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이트 유닛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셔틀 리버를 보유를 해서 지상군의 부족함을 살짝 메우고 그리고 확장 지역을 가져가려는 선택을 한다면은 물량으로 좀 밀어버리겠다. 네. 뭐 이런 의도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셔틀은 나왔고 앞마당 활성화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포터 배도 완성됐고요. 일단 서로의 수를 모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테란의 입장에서 리버가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저 드라군의 위치가 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됐을 때 속옷 벌쳐 뭐 이런 식으로 좀 빈집을 털어버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가장 안전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오는 병력은 수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의 지상군이 부족한 부분은 벌처로 파고들고 입구에 좀 세기에 좁혀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브 내려가요. 네. 현 상대가 좀 배럭 더블이니까 좀 확장 자체는 어떻게든 좀 빨리 하려고 할 거예요. 프로토스가. 네. 좀 더 위쪽으로 올라와서 파일론 소환하고 있고 여긴 뚝이 속옷 거의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뭐 다크나 뭐 리버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해놨고 저 드라군이 때리는 순간 속옷 되면 바로 출동. 네. 좀 세기까지. 네. 순간 반응이 좋지 않으면은 이게 난입되는 순간 무조건 타격이죠. 네. 오, 오 아무것도 없어요. 아. 어? 아. 아 이게 이거 싹 다 들어갑니다. 싹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갔어요. 야 들어가서 여기 폭식을 하는데요. 아 이거는 거의 와 부대 단위로 잡히겠는데 네. 이거 이걸로 밀지 않는 안 들어가서 여기서도 자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네 자 마린 내기지 뺍니다. 오 이건 부대 단위로 잡힐 수밖에 없죠. 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자 정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세 기 여섯 기 최소 아홉 다 봤고요. 예 언더 위쪽에 탱크 배치가 좀 되어 있습니다. 예 CG 모드가 되어 있고 이러면은 열 기 오 앞마당 끝까지 생각하면은 부대 단위가 잡혔어요. 네 부대 그 이상 예 아 시대 미션 꽝 야 역시 배부른 윤찬이 아직 아. 포만감이라는 버프가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시청자분께서 그렇죠. 엄청난 힌트를 주셨는데 아, 식사한 걸 몰랐습니다. 아 저희가 식사한 걸 네, 몰랐네요. 식사한 걸 좀 몰랐어요. 식사한 걸 알았으면은 박세현 캐스터가 네.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아. 자, 이번 경기에서 윤찬이 선수 승리 따내면서 1대 0 10만 원. 네, 상금을 지금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거는 포만감. 어떤 프로토스라도 저 상황에 당했습니다. 네. 그냥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다고 봐요. 윤찬희 선수가 여기 전진 팩토리까지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벌처를 모았습니다. 초반에 그래 빈집을 제대로 털어내면서 이번 경기 승리 따냈고 이제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상황이에요. 역시 포만감은 당해낼 수가 없네요. 배부른 몽군의 그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오니까 초반에 이제 승부수를 띄운 거 아닙니까? 예, 또 이제 언제 또 이 또 배가 고파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넉넉히 먹어놓는 타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그게 다 소화가 안 됐던 거예요. 네, 배 네. 꺼지기 전에 빨리 연승가자 몽군 좀 이야기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번 경기도 날빌? 네. 뭐 약간 날빌성? 하나 더? 그렇게 이번에? 예, 빠르게 이제 그 배 꺼지기 전에 무언가 하기 위한 네. 준비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경기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경기 오.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대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포칼립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패자 셀렉 방식 송병구 선수 맵을 지금 결정지었고 두 선수의 두 번째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1경기 승리 따낸 용인님 에드벌룬 5개 감사드리고요. 예, 무더위 힘들내세요. 배 꺼지기 전에 빨리 연승 가자. 이번 대결 어떤 결과 좀 기다리고 있을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아포칼립스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송병구 선수 윤찬희 선수의 두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네, 윤찬희가 송병구에게 엄청 자신감을 또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지금 이번 달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상대 전적도 윤찬희가 4대 0으로 앞선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첫 경기도 가뿐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1경기 그 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따냈고요. 갚아줘야 되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예, 꽤 이 생각보다는 좀 이 치열했습니다. 예, 초반부터 이제 서로 건물러시 해 나가면서 괴롭혀주고
했던 그 상황에서 송병구 선수가 뭐 이제 빠른 트리플보다는 리버 먼저 띄우고 트리플을 가려고 했었는데 네. 하필이면은 이게 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외부의 네. 팩토리 짓는 그 이 테란을 예상합니까? 네. 예측이 못하죠. 그런 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플레이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제 시도가 됐을 때 당할 가능성 충분하게 생기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윤찬희 선수가 이제 아껴놨던 거 오늘 다 풀 수 있거든요. 네, 마음 편하게. 예, 마음 편하게. 이제 뭐 또 어디서 예 이런 전략을 숨겨놨다가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끝장전 내에서 네. 예, 이 식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다. 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해서 닥친 대로 승리 따내면서 이 누적 상금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송병구 선수는 갚아줘야죠. 1경기에서 지금 패배. 상대방의 작전에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일단 먹고 보자. 자, 대륙도블로 시작을 하려 합니다. 네. 일꾼 올려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네. 가스 올리고 있어요. 오, 이외 그렇죠. 지금 뭐라도 쌓아야죠. 아, 스트레스 해소를 네, 했군요.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풀고 그러면 몸이 더 가벼워지죠. 굉장히 가볍죠. 스트레스 다 해소하고 식사 푸짐하게 하고 네. 네, 그리고 다시 마우스를 딱 잡으면은 전투력이 평소보다 더 높아질 것 같은 이런 타입의 선수지 않습니까? 네, 진짜 꾸준한 선수 윤찬희 선수고요. 지금 거의 판도끼 역할을 ASL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본선 무대까지 올라가는 거죠. 예, 또 굉장히 또 이 생각보다 좀 이 부유한 플레이 잘하고요. 그러니까 앞마당 먹은 상태에서 물량을 진짜 미친 듯이 뽑아낼 수 있을 만큼의 그 실력을 갖고 있는 윤찬입니다. 네. 절대 쉽게 볼 수 없는 테란이에요. 그렇죠. 최적화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많이 했었던 네. 이런 선수라서 예선을 거의 참가하면 거의 다 뚫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예선을 통과를 하려면 윤찬희 정도 이상은 돼야 뚫습니다. 네. 윤찬희는 뭐 예선에서 미끄러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번인가 말고는 예, 다 왔죠. 시즌 10에서 한번 자리를 비운 것 이외에는 모조리 다 개근을 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 수많은 ASL 역사 속에서 그래서 네.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실력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 달리하니님 잘 오셨습니다. 이거 와 생각보다 날렵한 게 이게 은밀히 닌자처럼. 네. 와 닌자처럼 저기 위쪽 갔다가 빠른 정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에 있으니까 네? 진짜 지금 어디 지붕 위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은폐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완전히 숨어가지고요. 자 미동도 없어요. 예. 와 자. 오늘 1경기에서 좀 날카로운 찌르기 관찰에 나왔고 두 번째 경기 어떻게 좀 풀어 나갈지 팩토리 올리고 있습니다. 윤찬이. 정말 단단한 선수예요. 꾸준한 선수고 노력하는 선수, 배움 있는 선수. 먹을 성장하기 위해서. 예. 오. 식사가 있는 선수고 언제나. 네. 그렇죠. 숨어 있다가 상대방의 이제 태크 올라가는 상황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슬쩍 들어왔습니다. 지금 드래곤 나와 있는 거 좀 확인하고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예, 송병 선수도 지금은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안 누른 상태에서 굉장히 빠른 넥서스 이후에 또 로보틱스이긴 해요. 근데 이런 걸 그 타이밍 자체를 또 미리미리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네. 여기 일꾼 붙이면서 자원 활성화 들어가고 있고요. 이후에 드래곤 독인 전진 배치가 돼 있어요. 팩토리 추가 팩토리 올라가고 머신샷 붙이고 있죠. 엠베 오. 여기 로보틱스는 완성이 됐고 코어는 돌아갑니다. 옵저버 테크까지 올리고 있고요. 다시 여기 둘 위에서 좀 내려오고 벙커에도 하나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견제 이어지고 있고 네. 건들 수 있는 건 지금 건드려보고자 노력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바로 예, 쿨하게 들어서 옮겼고요. 투팩 완성. 네. 벙커가 좀 지어졌고 팩토리도 좀 완성됐고 여기는 축하 게이트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 서로 지금 눈치 보고 네. 이후에 상대방의 9시. 본진 안쪽을 볼 수 있으면서 지상군도 생산할 수 있는 조금 더 안정적인 체제를 선택을 했어요. 네. 송병구가 상대가 노림수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첫 번째 경기를 빠르게 끝냈기 때문에
뭔가 계속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옵저버로 보고 그 다음에 지상군도 어느 정도 뽑아놓은 상태에서 트리플을 가져가겠다. 네. 지금 그래서 여기는 방어타워 공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선수분들의 그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뭐 진짜 성준이 잘생기셨네요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아, 또 음주를 하셨군요. 음주 중에는 예, 달리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음주 이후에는 쉬셔야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네. 오늘 게임을 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와서 좀 보고 있어요? 와, 예, 경로가 좋았습니다. 네, 이거는 예, 투팩 찌르기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네. 터렛으로 두르면서 옵저버를 완전히 못 들어오게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빈틈 하나 있는 공간 그거 비집고 들어왔어요. 네. 너무 민망하죠. 아래쪽에 지금 지어져 와. 있는 게 옵저버 뒤쪽으로 한 3개 정도가 지어져 있는데 네. 그래서 옵저버 들어온 거 보고 팩토리를 이상 여기 이상한 데 짓고 있어요. 아니 누가 팩토리를 저기다 짓습니까? 옆으로 가서 그냥 아예 좀 안 보여주려고 좀 하고 있는데 저거는 일반적으로 팩토리라고 안 부르고 벽토리라고 하죠. 벽토리 벽토리 예, 벽에다 붙여서 짓는 벽토리를 예, 하고 있어요. 자 옆으로 좀 가면서 어? 지어 아유 네. 봤어요 봤어요 어, 이거 뭐지? 봤어요. 와. 야 이거 봐라 타이밍 예. 예. 와 몰래 오팩 와 상당히 기발했었는데 송병우 선수도 지금 속지 않았던 거 네 좀 대단합니다. 야 옵저버가 거기 딱 들어가네요. 기가 막히게 좀 뚫고 들어가서 네. 상대방의 그 움직임들을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드래곤들 전진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진 배치 해놓고 그 다음에 맞이할 준비 해야죠. 리버까지 뽑아가면서 네. 상대는 타이밍이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니 벽돌이까지 준비했는데 벽까지 좀 확인하면서요. 야, 그게 딱 잘하게 걸리면서 이게 선수가 진짜 눈치를 잘 채. 아 옵저버 들어간 거 자체가 천운이에요.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된통 당할 만한 사이즈였습니다 사실. 네. 그 옵저버 경로가 너무 훌륭했었기 때문에 일단 알 수 있었고. 야! 첫 번째 사람 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트리플을 또 안 가져갈 수는 없고 가져간 상태에서 아, 병력 위주의 플레이로 한번 막아내면 승리는 나의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셔틀리버도 이제 곧 있으면 또 등장하면서 이동간의 상대방의 벌처라든가 예, 탱크에게 옆구리나 정면에서 데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뭐 병력상의 어떤 그 실수만 없다면은 충분히 이제 밀어 싸워볼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할 것 같아요. 추가 게이트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예, 다른 맵보다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 위치이긴 합니다. 이거 언덕 내주면 좀 힘들거든요. 네. 병력 나와서 이 위치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찬이. 그래서 예, 평범함에서는 이런 언덕을 테란이 제압해주면서 프로토스가 못 올라오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맞춤 형태의 오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당장에 어쨌든 화력은 테란이 셀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버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자 위에서 네. 커브 다시 한번 위로 들어와서 오와 아, 터졌어요. 아, 예. 잘 나가는데 터지진 네. 않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잘 막아야 돼요. 리버와 기존에 뽑아놓은 드라군을 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새로 짓고 있었던 게이트위에서 네. 유닛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돼요.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인메스까지 해놨습니다. 네. 점점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왔어요. 테란이 이미 언덕을 점령해버렸고요. 오. 자 시야 밝히고 리버 한번 아 그러니까 리버가 때리는 거 딜은 잘 넣는데 킬을 잘 못 냈어요 지금. 네, 지금 뒤로 가서 아예 가서 아 시티보드가 하나 넣어. 야 이번에 야, 야. 역시 셔틀 리버의 존 드라군은 싹 녹았는데 우와. 탱크를 위쪽에 싹 녹였어요. 네, 탱크 지자만에 문까지 걸어 잠궜습니다. 네, 문 걸어 잠궜고 조금 있으면은 리버가 두 개가 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진에 테란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고요. 네. 곧 있으면 게이트웨이에서 드라군이 하나씩만 더 나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옵저버까지는 갇혀진 상황에서 급해서 질럿을 와다다다 찍었는데 뭐 질럿으로도 상대 마인 해체해가면서 리버가 이렇게 자리를 든든하게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왔던 벌처까지는 끊어냈고 거기다 탱크 숫자까지 줄이는 성공을 했습니다. 예, 처음 한 방만 잘 막으면 웬만하면 이건 프로토스가 좀 승리하는 그림이 나오죠. 네, 처음에 그 이 공격이 왔을 때 실수 한 번만 했더라도 이건 많이 위험했습니다. 그렇죠. 네. 당장 출발이 5팩이고 그 당시에 프로토스의 게이트웨이 양은 3개에서 4개 요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서 맞습니다. 출발하는 시점에 테란의 화력이 더 세기 때문에 섣불리 달려든다거나 혹은 마인을 잘못 밟는다거나 뭐 이렇게 됐으면 프로토스가 아, 그 이후에 병력을 준비하기도 전에 지상군이 싹 녹아버리면서 네. 리버만 떨렁 남아있는 이런 상황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센터 라인 쪽까지 조금 더 지금 나오고 있는 송병구 선수고요. 제거 작업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윤찬희 선수의 타이밍 공격을 좀 막아냈습니다.
리버가 좀 엄청난 활약을 했고요. 네. 초반에 마무리가 좀 안 되다가 이후에 그 언덕 전투에서 탱크 세 개를 한 번에 잡았어요. 또 이런 그 타이밍러시가 막혔을 때는 역시나 업이 느리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테란으로서는 이게 공격 타이밍도 평소보다 훨씬 더 느려질 수밖에 없겠고요. 자, 네. 저게 붙어서 소급 셔틀로 일단 파워 들겠다는데 대비를 해놨어요. 자, 리버 독이 내렸습니다. 자, 위에 지금 백업 병력들이 있어요. 네, 이게 탈출로 터렛을 부수고 이게 도망가는 각까지 만들려다 보니까 여기 내린 거거든요. 네. 오. 어? 여... 터져요? 진로시 막. 진로시. 뭐. 자, 한 방짜리. 저거 찍어 먹으려고. 찍먹. 와우. 네, 맛있게 데려갔습니다. 16킬 했어요, 리버 지금. 네. 그래서 좀 장수했죠. 이전 전투까지. 그리고 지금 전투까지 네. 추가 병력까지 끊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지금 여기 도시 쪽에 확장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 저 이 막 그 윤창희 선수가 건물 짓는 걸 보면은 모두 다 그냥 숨깁니다. 참 스타포트도 누가 저기다 짓습니까? 트리플에다가. 네. 이게 안 될 키면서 이게 기습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듯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뭐 동의어를 찍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뭐 이런 데서 뭐 드랍십 하나씩 뽑는 거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병력들 계속 생산되고 있고요. 계속 이제 수비에 좀 부담을 느끼게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찌르고 있어요. 네. 위로 들어와서 여기 하나 끊어내고 네. 딜런들이 타고 들었습니다. 자, 벌처 라인 좀 걷어내고 위쪽이 약해. 위쪽이 예, 아래쪽에 지금은 이것도 지금은 여지를 두지 않고 그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에 대한 예측은 잘한 편인데 네. 네, 물량이 훨씬 더 많았고요. 셔틀로 떨구면서 들어오니까 뚫렸네요. 그렇죠. 저 위까지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병력들이 탱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까지도 이미 힘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일단 저희 스타포트와 사이런스포 실드가 거의 장병 역할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었던 그 상황인데 막더라도 찜찜하죠. 네. 탱크가 다 죽어서. 그렇죠. 병력 소모전을 지금 송경훈 선수 기가 막히게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은 팩토리가 네. 더 올라갔지만 실제로 에드온 붙은 탱크는 저 팩토리는 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프로토스는 포넥서스 안정적으로 이제 완성시켰고 네. 캐논만 한 두 개 정도 건설을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는 병력 집중해서 한 번 더 똑같은 위치에서 내려가도 되거든요. 확장도 잘 열렸고 병력 충원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고요. 네, 탱크가 많이 부족할 겁니다. 네. 에드온을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지금. 캐논 입장에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거 터집니다. 네, 잘 오셨어요. 불이 적당히 나면은 노란색 그 체력 게이지일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안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노란색 체력이라고 생각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터져요. 예. 27, 26 남았어요. 예. 숫자가 빨리 줄어드네요. 쳐다보니까 더 빨리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이미 송병구 입장에서 넌 이미 죽어 있다. 이제 그냥 터지죠. 여기서 이제 박살입니다. 3, 2, 1, 빵! 터졌어요. 예. 오! 레이스! 터지고 레이스가 나왔습니다. 레이스를 나왔네요? 우와! 우와! 우와. 터지고 레이스가 나왔어요. 레이스가 그 안에서 숨어 있다가 우와! 이런 명장면이 있나요? 우와! 분명히, 물론 위에 떠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레이스의 예. 탄생. 그 서막. 와. 와. 서막은 지금 대패로 이어졌다고. 네. 그렇죠. 와, 건물이 터지고 무너진 가운데 레이스가 좀 솟았는데 와, 레이스가 탄생됐고 그 레이스가 탄생했습니다. 아주 영웅급 활약을 네. 해줄 수는 없어요. 여기서 좀 밀고 좀 제거 작업하고 소모전 이제 압박 준비하고 있는데 야, 건물 짓고 언덕 위에서 건물 짓고 마인 받고 탱크 배치해갖고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네.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우와. 절대적인 탱크의 양은 확실히 부족합니다. 여기서 시야로 병력 배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물 디펜스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다시 한번 가요. 네. 일단 교환해야 되겠고. 네. 스톰. 와, 우주 방어 테란. 우와. 아, 구멍이. 우방패. 자, 그래도 있긴 하네요. 와, 우방패. 아, 이게 무결점이 아니었어요. 아. 와. 자, 머리 위쪽으로 가서 소모전 다시 해주고 인구수 격차 벌어주고 있죠. 네. 와. 여기는 다시 찍고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는 계속해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템플러 좀 3기. 자, 마나 쓰고 지금 바로 아칸으로 합체하죠. 여기서 한 방 있어요. 와우! 하나하나 지금 박살내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병력이 자원치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요. 야, 취지! 자, 이번 경기 송병구 선수 승리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서로 10만 원의 상금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치열한 승부가 지금 예정돼 있네요. 서로 주고받았어요. 오, 한경기 씨. 기발한 그 이 센스였습니다. 이거는 원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 가능성이 높았던 송병우 선수가 단 옵저버 하나 침투해주면서 또 그 옵저버 정찰을 당한 상태의 윤찬희 선수가 팩토리를 구성해지는 센스를 또 보여주는데 그것마저 네. 걸리게 되면서 그렇죠. 패배를 했네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송병우 선수 승리를 따냈고 1대1이 됐고 10만 원 10만 원의 상금을 나눠 가져간 상황입니다. 오늘 1경기에서 보여줬던 윤찬희 선수의 날카로운 그 빌드가 성공적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송병우 선수의 정찰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들어오는 그 공격을 리버를 통해서 막아냈어요. 네, 그거 한 번의 옵저버의 침투가 진짜 치명적으로 작용한 거다. 이렇게 지금은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어찌됐든 스코어는 1대1 일이고 뭔가를 준비를 해온 듯한 윤찬희 선수의 모습에 대항해서 송병우 선수는 그곳에 그 어떤 걸 준비해 왔는지 빠르게 정찰을 하고 거기에 맞대응하는 구도로 경기가 오늘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몽이 저녁 굶음 짐을 주셨는데 지금 먹고 왔다는 제보를 저에게 받았고요. 1경기에 바로 소화가 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경기부터 해서 다시 먹으면서 워낙에 소화력이 좀 굉장한 선수고요. 예. 그 위에 능력이 좀 뛰어나야 그렇게 자주 먹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집에서 하잖아요. 예. 냉장고에 넣으면 됩니다. 그냥 냉장고에서 전자레인지에 핫바 하나 돌리면 예. 그냥 핫바 지금 뭐 두 개 쌍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24강 3일 하고요. 오늘 쉬는 날 저희 지금 취미 활동하는 겁니다. 네, 끝장전 개인 방송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경기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ASL에서 활약하는 그 다양한 선수들의 그 경기들을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모아서 계속 끝장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전장이 결정이 됐네요. 레트로에서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스코어는 1대1이 됐고 이번 경기에서 승부처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9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가요. 경기 준비 좀 마무리가 됐고요. 과연 윤찬희 선수가 빼앗긴 승리에 찾아오게 될 것인지 아니면 통영 선수 연승을 기록하게 될 것인지 3세트 대결 바로 만나보시죠. 세 번째 세트 대결 레트로에서 경기가 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내에서 선수들도 여러 가지 그 수를 쓰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윤찬희 선수는 여러 작전을 준비하면서 상대를 흔들어 보려고 했는데 한 번 성공했습니다만 한 번 정찰이 걸리면서 경기를 내줬어요. 아, 3경기 패자 예측. 패자 예측. 네, 패자 예측. 누가 네. 질 건지를 맞춰주면 되는 건데요. 누가 질 건지 제가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트로 레트로. 예. 자, 아우 또 한이님 열심히 하네요. 감사드려요. 한이님 음주하셨. 아니 음주하셨다면서요. 음주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네. 쉬시라고 그랬더니 대장 달리기는 아, 감사합니다. 대장 달리기 감사드리고요. 네. 달린다 달린다 네. 달린다. 빠르게 달리셔가지고 벌써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음주하셨다고 그래갖고 와 아니 와 네. 야 오늘 지금 기가 막히게 지금 여기서 폭주하셨는데요. 와와와와 음주를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아 음주의 힘. 야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패자 예측을 너 한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패자 예측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송병구가 아 윤찬이가 이길 것 같습니다. 윤찬이가 이긴다. 예, 송병구가 진다. 패한다. 패한다. 예, 네, 윤찬이 승으로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윤찬이, 그러니까 주고받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오늘 네. 한 경기씩. 그렇죠. 네. 50두산 진짜 겁나 빠르다. 세상에 제일 빠른 분입니다. 이분이 저희의 자랑입니다. 네, 예, 이렇게 스피디하게 달리기 하는 것만큼은. 어느 분에게도 뒤처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분보다 빠른 분을 저희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예.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요. 합법질주잖아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왔다. 대각선 생 거불. 자, 마린님도 오셨네요. 마린 생산됐나요? 네. 일가후 커피의 스타 행복하네요. 담배도 끊어서 더 행복합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저도 요즘 이제 병원을 다니는데 약물의 도움을 받아라.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 대놓고 지금 확장을 좀 네.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캐리어의 출몰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이런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 대각선 방향에서 자 배를 불리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송병구 대각선 서치까지 가다 보니까 대각선에 있다면,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대각선을 보는 게 멀리 있는 거 확인만 되면은 그냥. 배부르게 먹어가면서 캐리어 타이밍을 또 당길 수도 있으니까요. 기본병원 네. 자체를 좀 적게 뽑아야 됩니다. 게다가 마린 생산도 없어요. 들어가서 봐요. 이제 지금 하나 나와 있고요. 예. 여기도 엔터치를 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프로브의 그 정찰 시기 자체가 조금은 애매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네. 투서치를 지금은 아예 그냥 가버리면서
자, 뭐죠 이러면? 이게 봐도 대각선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진짜 멀죠. 이제 넥서스 완성 됐고 좀 들어가서 봤어요. 배를 굴렸구나. 네. 자, 이렇게 되면 2판 4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길을 떠났고 우선. 네. 자, 계속 뽑는 걸 봐서는 아, 너 죽고 나 죽자 달리는 듯 합니다. 네, 베럭스는 뽑다가 말았어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뽑다가 말았어요. 예. 뽑다 취소했어요 그냥. 그냥 대각은 커다란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와. 이건 이제 테란이 정말 할 게 없겠네. 네. 와, 오늘 진짜 승계하지 기가 막힙니다. 네. 기복 없는 모습을 지금 저희가 지금 보여주면서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반대로 가요? 그러게요. 와, 그러게요. 다 반대로 갑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상 에이스인 제가 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원투펀치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 와. 제가 약간 그니까 한 왼팔 정도 되잖아요. 네. 오른팔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왼팔 정도 되는데. 자, 200명 가지고. 아, 패자의 측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와. 어, 벌초 난입각도 지금은 없애줬고요. 네, 싹 다 좀 전부 다 쳐내고 있어요. 벌초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네. 예. 자, 이제 못 들어가게. 야, 이거 출발도 출발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견제도 안마랑 쪽에 한번 했고요. 네. 물론 들어서 옮길 수는 있긴 하지만. 이건 손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린을 저만큼 뽑았다는 것 자체도 의미 없는 행동이 돼버렸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커맨드도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또 커맨드도 일단 들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좀 손실을 보게 되고 이런, 억지로 업체랑 가는 거야. 억지로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게 있죠. 몽군의 예, 몽군의 비기. 네. 몰래 멀티. 그렇지. 예. 예, 몰래 먹기. 예, 몰래 먹기. 예, 몰먹. 이런 거 한번 나와서 성공하지 않는 한 그대로 흘러가면은 송병구가 하자는 대로 흘러갈 네. 수밖에 없어요. 여기 트리플 그 위치 쪽까지도 먼저 좀 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지금은 뭘 해도 허용됩니다. 네. 네, 이제 미친 짓을 해도 아 그러려니 해야 돼요. 네. 아, 너무 지금 너무 잔뜩 벌려가지고 너무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는데요. 네. 네. 오늘 지금 1경기. 아. 거기다 지금 세 번째 경기. 자, 지금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 좀. 몽군도 알고 있어요. 마인 촘촘하게 매설을 해놓고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상대는 네. 그냥 여유있게 트리플 갖다 예, 찍었거든요. 트리플 넥서스 위쪽에 짓고 있습니다. 네. 저 트리플 타이밍이라도 지금은 알아채려면 그러니까 가까운 그 12시 쪽 그 입구라도 한번 두들겨 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 예, 확장을 가져갈 때는 그 지역에 뭐라도 놔두고 가져가는 편이니까 추가 게이트 더 늘어나고 있고요. 옵저버 테크까지 올라갔고요. 생산 기반도 아까보다 훨씬 더 많죠. 네. 네. 게이트 4개 만들어 놓고 옵저버로 보고 와! 동굴이! 와! 와! 에폴트 동굴! 9분계를 와! 진짜로? 와! 와! 오비스문!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 동굴님이 찾아주셨네요. 이게 패자의 측에 실패해서 울적한 마음이 아, 메사단. 야, 이 동글리 네. 동글님의 그렇죠. 예, 후원으로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네, 동글님이 좀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예, 중계진계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우 이번에 16강 갑니다. 네, 가야죠.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요. 무조건 가야 돼요. 김정우는. 김정우는 적으로서 이제 2연속 우승, 아 그러니까 네. 2회 우승을 또 차지한 예, 최초의 인물이었고 그렇죠. 예, 2회 우승. 네. 무조건 해야 될 겁니다. 아, 16강 무조건 갈 것 네, 같아. 예. 결혼도 했고. 예. 예. 저희가 좀 예측력은 좀 떨어져도. 아, 예측력 떨어져도 예측이 아니에요. 갈 아, 거예요. 아, 그거는 예, 이건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느낌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배를 잔뜩 불린 송병구 선수. 그걸 또 지켜본 윤찬희 선수. 이거 좀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 각을 좀 재고 있는 상황인데 예,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무서워. 재료가 지금 아, 더블랙 재료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재료한테 잡아먹히게 생겼는데요. 네. 와, 이게 사업도 지금 좀 굉장히 좀 느리게 누른 듯하고요. 네. 네. 아니 요리 재료가 물 안에 수족관에 들어 있는 식인상어예요. 네. 네. 그거를 예, 칼 한 자루 들어가서 요리하라고 물에 던져 놓으면은 네. 결과는 분명하죠. 그렇죠. 와, 지금 그래서 자 여기서. 아 갑니다. 세게 갑니다. 가요 가요. 최종 병기. 그렇죠. 꺼내 들었습니다. 네. 위기 순간에도 그리고 유리할 때도 불리할 때도
꺼내들 수 있는 그 캐리어. 외로울 때도, 외로울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네, 즐거울 때도, 예, 나올 수 있는 그 캐리어. 그렇습니다. 캐리어가 준비가 되는지. 야,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자원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되겠는데, 프로듀스로서는요. 근데 네, 그 자원이 그냥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캐리어를 빠르게 준비를 하면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네. 그건 네, 확실히 이게 공일업이겠네요. 이렇게 되면 또 캐리어 라이센스 1등급 갖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여름엔 캐리어다. 아, 여름엔 캐리어죠. 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름에는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캐리어, 현실에서는 그 진짜 위대한 세계 세계적인 인물 그 윌리스 캐리어. 네, 예. 그분. 그렇죠. 네, 겨울 되면 천대 받고, 네, 여름 되면 성인으로 등극해서 예, 세계 몇 대 성인 안에 들어가는 그 윌리스 캐리어 그분과 함께. 그렇죠. 송병우 선수의 캐리어. 이거 돌아가요? 네, 어이 돌아가네. 네, 돌아가네. 네, 눈도 돌아가겠죠, 이렇게 되면. 네, 좀 돌아가는 거 지금 봤습니다. 네, 스타게이트 못 봤지만 본 거예요, 이거. 그렇죠. 여기서 코어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했고, 이제 큰 게 온다. 이제 봐도 가동 들어간다. 네, 못 봤지만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이제 채팅방에서 여행 갈 때도 캐리어. 네, 언제 네, 어디서나. 네, 이거는 미리, 그러니까 이 프로듀스가 캐리어를 갈 거다 하고 스캔 뿌리기 전부터 세팅되어 있던 그런 러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상황에서 송병구가 캐리어를 안 갈 리가 없다. 네. 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내려서 좀 방해를 하기 위한 그 작전을 준비 중인 상황인데요. 오, 자리 잘 잡았어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좀 우선은 자, 벌부터. 예, 벌처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네. 오, 벌처는 다른 것보다 마인 예. 오. 아! 와! 야, 그냥 떨어졌나요? 그냥 와. 그냥 초토화됐어요. 예. 박살이 났습니다. 셔틀 하나의 역할이 네, 컸네요. 예, 셔틀이 없었다면은 지금 그렇죠. 밀어내기 힘들었을 텐데. 저 좀 어떻게든 먹으려고 좀 애를 썼는데 밥상을 엎어버렸어요. 제 마음도 박살이 났습니다. 네. 예. 저게 2연박입니다. 네. 네. 그래도 쌍박이에요. 아, 혼박은 아니라서 네, 외롭진 않네요. 독박은 아니죠. 예, 독박은 아니죠. 아, 지금 원투 펀치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남은 건 이제 세 번째 펀치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선 위로 좀 올라가서 뭐라도 해보기 위해서 푹푹 찌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할 게 없어요. 네. 예, 아까는 벌써 소화됐나요? 예, 캐리어가 등장하기 전에 지상군이 부족한 부분을 좀 노려서 멀티라도 한번 때려보고자 올라갔는데 네, 그게 깔끔하게 막혀가지고 송병구 선수의 경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무결점이에요. 지금 여기도 지금 가동 중이고 지상 병력으로도 오는 병력을 막아냈는데 조금 있으면은 캐리어가 나와요. 와, 여기 문 열고요. 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한 답이 없을 정도까지 지금은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시 한번 쭉쭉 가고 여기서 지금 제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네. 캐리어가 너무 안전하게 지금은 나와 있죠. 네, 무조건 네, 아웃판 갑니다. 끝장전이죠. 캐리어가 나오는 시점에 지상군이 위협적이기도 해야 되는데 위협적이지 않아 보여서 그게 더 문제입니다. 네. 센터 쪽으로 병력치 올라오고 있고 다시 한번 병력 조합이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인구수 격차는 50이에요. 지상군도 꽤 의미 있게 있어서 캐리어가 모일 때까지 시간은 충분히 끌어줄 것 같아요. 네. 올라가요. 네. 싸입니다 여긴. 3K 벌써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병력 차이가 꽤 벌어졌고 자 여기서 캐리어가 지금 3대를 넘어서 그러는데 탱크가 4대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좀 이제 공허한 그런 상황. 상대는 정말 병력이 쏟아지는데 네, 여기선 병력 따라가기 힘들고 여기야 뭐 지금 또 걸렸고요. 전장에서 서로 대치하는 구도인 이런 상황에서 옵저버가 가서 몰래 멀티까지 지금 체크를 할 정도면은 송병구가 굉장히 여유 있는 지금 시야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야, 지금 2일업까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네. 자, 어떻게든 잡아먹으면서 이 병력으로 최대 효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윤찬희 선수예요. 순간 기습을 해봤는데 이러면 캐리어 출동 오네요. 캐리어가 장전이 돼 있습니다. 인터셉터 업그레이드까지 돼 있고요. 아, 이런 것들이 겁나 많아죠. 네. 여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찾아내고 있어요. 변수 제거해주고
여기선 2억 스캔 뿌려서 확인합니다. 네. 이거는 뭐 계속 캐리어는 찍히고 있기 때문에 상대 끌어들여서 캐리어 최대한 쌓아서 지금은 밀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홍경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이고 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위로 쭉 들어가면서 저희 병력이라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 좀 끌어주면서 캐리어가 출격합니다. 캐리어가 네. 들어갔어요. 아직 탱크 찍어 나가면 잡아먹고 지상군 네. 추가해서 골리앗 숫자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거리를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끌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골리앗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가 아. 캐리어 하나 지금 또 나왔고요. 뭐 캐리어 라이센스 최고 등급 갖고 있는 네. 선수라서 그렇죠. 네. 캐리어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기능장이에요. 지금 갖추고 여기 위에서 거리 유지까지 하면서요. 자, 효율적으로 끊어낼 수 있을 만한 병력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 안 죽었습니다, 캐리어. 취재! 자, 캐리어 1캐리어. 송경구 선수 이번 경기 캐리어 꺼내들면서 세 번째 경기 레트로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세트 스코어 지금 2-1이 됐고요. 미션은 또 꽝입니다. 2연꽝이에요. 네, 저희가 좀 오늘 그 정도로 예측할 수 없는 승부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송경구 선수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스코어는 2-1이고요. 윤찬희 선수가 1경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만 내리 2경기 송병구 선수가 지금 가져갔습니다. 송병구 오늘 지금 잘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잘하죠. 송병구 선수의 네. 플랜대로 훈련한 경기. 네, 그렇죠. 출발도 너무 좋았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캐리어 등장하는 그 시점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아무런 위기 없이 지금 플레이를 네. 했기 때문에 송병구가 한 세트를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총사령관 모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경기는 윤찬희 선수가 전진팩토리 통해가지고 상대방 빈틈을 찔러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거 감 잡았습니다. 이거 송병구 못 말립니다. 이제 야, 오늘 예. 송병구 병구는 못 말려요. 예. 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네. 지켜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시작도 전에 지금 미션도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생각대로 된다라는 이야기 좀 했어요. 이번 네 번째 대결의 전장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다크 오리진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 내에서 과연 윤찬희 선수 승리를 따내면서 2대2까지는 맞출 수 있을지가 지금 관전 포인트고요. 춘희 형도 약파네 라고 이러면 또 지겠네. 춘방꿀이다. 시청자분들 많은 사랑을 지금 받고 계세요. 예, 근데 그 춘방꿀도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제가 말한 대로 딱딱딱 맞을 때가 한 100날 중에 하루 정도 있거든요. 네, 그게 네. 오늘 그날입니다. 오늘 그날이야 이거 오늘이? 지금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이번 전장에서의 지금 그림을 또 어떻게 그리게 될 것인지 송병구 선수의 대각선 방향에서 여기 생더블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예, 그래서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초반부터 앞서나가는 상황까지도 만들어내게 됐고 윤찬 선수 입장에서는 드러머 타이밍 잡아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거리가 좀 멀었죠. 오! 아, 500킬로 와 임성춘 패자의 직가니까 이제 단가도 올라가는 거죠. 아 고맙습니다. 예. 잘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확률이 네. 낮으면 잘 받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와서 지금 선수들 준비가 되고 경기 시작하면은 바로 예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장 전지현 박상현비님께서 예, 이제 닉네임 바꾼 기념으로 미션을 두 번이나 드렸는데 플러스 임성춘계. 오, 그럼 이제 737개 판이 커요 이거. 판이 커졌습니다. 저희가 예. 앞선 예. 손해를 모두 예.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까지 바꿀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경기 통해서 오, 그래도 이제 병구 형 괜찮다. 오늘 송병구 선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네, 송병구 선수 못 막는다라는 이야기까지 예. 오늘 해주셨고 오늘 저도 못 막아요. 그래서 오늘 막는지 아니면 막히는지는 네.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오리진에서의 대결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끝장전 내에서는 프로토스와 테란이 2-1입니다. 한 포인트가량 프로토스가 앞서나가고 있는 전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선수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송병구 선수가 윤찬희 선수보다는 좋아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네, 큰 차이는 안 나죠. 예. 데이터가 송병구 6승 4패 60%, 윤찬희 4승 7패 36%. 아, 나네요. 5-5죠. 5-5입니다. 예.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자, 네오 다크 오리진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경기 시작됐어요. 예. 예측. 송병구죠. 오. 예, 저는 송병구 더블 찬스입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송병구였습니다. 네. 예, 이건 20만 원이 걸렸습니다. 이번 판은요. 아, 이게 뭔가 믿음직한데요. 네. 저희에게도 상금이 걸렸어요. 네. 더블 찬스. 700개. 예, 더블 찬스를 걸고 송병구가 들어왔다라는 게 너무 이제 든든한데 한 가지 변수는
몽군이 지금 뭘 먹고 있답니다. 먹고 있어요 지금요? 예. 오. 아까 전에는 식사라고 하는 이후에 일경계 승리단에게 바로 소화를 시키고 나서 이제 두 번째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포스승 예측. 뭔가를 먹고 있다라는 소식 자체가 오. 불안감을 살짝 야기시키지만 네. 그래도 더블의 힘을 믿습니다. 오. 이 더블의 법칙. 예. 뭐 핫밥 오프? 뭐 진짜 핫바를 보통은 그렇잖아요. 저도 집에 들어가서 이제 퇴근하고 나서 간단하게 먹기 좋은 게 그 핫바이기 때문에 자주 먹는 편인데 지금이 딱 그때인 것 같아요. 네. 핫바 하나 딱 꺼내서 야금야금 한 입씩 깨물어 보면서 어떻게 요리할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따라 붙게 되면 반갑습니다. 예. 토시님 반갑습니다. 변수죠. 변수예요. 예, 충분히 변수고. 아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소화가 된다라는 걸 아 그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손가스. 와. 가스로 쉬는 죽어도 당하기 싫다. 야 윤찬이. 먹는 거 빼앗기면 화나죠. 그렇죠. 절대 뺏게 먹는 거. 예, 상대에게 먹는 거 빼앗길까봐 다른 거 다 취소하고 가스만 보고 달려가는 프로브의 동선을 네. 앞질러 가서 가스를 지었습니다. 야. 근데 저걸 계속 짓네요. 바꿔가면서 네. 네. 보통은 그냥 건물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다 지금 추가 미션 걸렸어요. LG 역전승 2승 1개. 오. 아 이게 될까요? 네. 조금 전까지 4-1이었거든요 네. 네. 자 위에 좀 여기 들어와서 지금 견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는 말로 홈런 쳐서 역전했지만 역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경기와는 관련 없으니까 네. 나중에 역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알려주세요. 여기 와서 지금 하나씩 또 지금 견제를 계속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인데 오우 이거 신경 쓸게. 오오오 송병구 배록이 밥이면 그러니까 코맨드가 밥이면 이게 또 이제 저기 가스통은 반찬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반찬부터 꺼내 먹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뭔가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죠. 예, 반찬만 주구장창. 이 제 친구도 이제 집에 와서 밥 차려주면은 예, 반찬만 주구장창 처먹는 애들도 있었어요. 예, 금방 의절하고 싶어, 손절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좀 들게 만드는. 네.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오징어 그 채만 보면은 반찬만 환장을 해가지고 그것만 반찬만 그냥 예, 겁이 나도록 그냥 먹을 때가 있었어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런 그렇죠. 약간 킬러 콘텐츠 있잖아요. 밥상 안에 있는 킬러 콘텐츠.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신 진미채라든가, 네. 뭐 소세지.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런 그 잘 안 나오는 일반적인 김치류가 아닌 다른 반찬 그 킬러 컨텐츠만 집중 일단은 공략하고 그다음부터 밥을 뜨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먼저 이제 그거부터 네. 먹고 이제 배를 채우고 난 이후에 그러면 숟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약간 이제 밥은 디저트처럼 네. 숟가락 예. 먼저 먹고 숟가락 살인마의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온 게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서 살짝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송병구. 그 송병구는 정상적으로 먹는 타입이거든요. 네. 여긴 지금 터졌습니다. 지금 코맨드가 빨라요, 근데. 또 SGV로 드라곤 위치 확인해 주면서 와. 반찬을 먹으니까 좀 짜잖아요. 네. 예, 이제는 쌀밥을 좀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눈이 혹 가는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로봇 빠릅니다. 네. 로보틱 치고 올라가고 설마 저 벌처가 쏙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자 드라군이 수비 진영 짜야 됩니다. 에이 네. 설마요. 에이, 설마요. 에이 아니에요. 쏙 들어와 짜고 있어요. 네, 뭐 쏙 저는...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안에서 에이 그렇죠. 송병구 하면은 진짜 기본기 탄탄한 테란전에 빈틈 없는. 아 그렇죠. 이런 선수로 유명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송병구 전성기 때 테란전 보면은 아 이 선수에게 테란이 어떻게 이기지? 마인 다 제거하고 병력 조합 항상 꽉 이렇게 딱 짜여져 있고 네. 이런 빈틈없는 모습은 진짜 송병호가 일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진짜 끝장전 처음 오신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 유튜브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중계진 검색하시면 저희가 채널 두 개 있어요. 중계진 스타 명경기랑 또 중계진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 네.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그 모든 영상들 다 한번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예, 독후감 소감을 써주시고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네. 저희가 좀 읽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상품을 드리지는 않지만 네. 예, 저희가 시간 나면 또 읽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여기 뭐 저희 채팅방 지금 채팅하시는 분들 전부 다 구독을 하셨겠죠? 아, 그럼요. 아, 그렇죠. 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거기다 이제 팬가입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채팅방에서는 이제 팬닉 달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날래요, 윤찬이. 벌써 뛰입니다. 예, 벌써요? 자.
또 일단 탱크가 세 개면 저 드라군 오 지금 첫 들어왔어요. 드라군 세 마리밖에 없었거든요. 네 마리 이제. 근데 지금 이 순간 아니면은 이득 볼 수 없고요. 셔틀 리버 나오면은 무조건 더 도망가면서도 손해 보거든요. 네. 사업이 안 되긴 했다. 자, 근데 마인 어딘지 모르니까. 예. 저 뜨끔 패밀리들은 바로 구독 눌러주십시오. 네. 저희 컨텐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야, 되게 해야 됩니다. 되게 부지런하게 호전성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큰 성과를 얻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내가 언제든지 너를 흔들 수 있다라는 이런 막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주변 확장 지역 쪽에다가 마인 매설 해놓고. 네. 아 저희가 이제 티셔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수요 조사 들어갔다가 예, 기본 물량이 안 돼서 저희가 철회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까지. 와와 어, 뭐야? 와, 야, 뭐야? 나 왜 이렇게 날씬해? 들어왔다 나갔어요. 어, 뭐야? 와. 갔다가 얘 자빠졌나? 뭐야? 뒤로 갔다가 나왔는데 뒤로. 예. 아 뒷걸음질쳤는데요? 예. 넘어갔는데. 넘어갔는데. 예. 파일럿 보고 깜짝 놀랐은 거 같은데. 뭘 보고 놀란 거지? 예. 파일럿 앞에 파일럿 서 있잖아. 아 그거 보고 놀라가지고. 예. 와. 막 뒷걸음질쳐가지고 바로 갔습니다. 들어갔으면은. 그냥 죽었겠죠. 팔로 네. 보고 놀라가지고 와. 넘어가다가 다시 땅을 짚고 다시 넘어갔습니다. 와 여기서 셔틀 가지고 내려서 견제해 보려고 합니다. 질럿 하나 내려놓고 자, 이거 한 방에 죽여요. 한 방 어, 와 터져 최소 3킬. 야 송병구 어? 빈틈이 없어요 지금. 어 이거 테란은 지금 굉장히 빠른 업테란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여기서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 지금 터뜨렸고 다시 한번 그 각을 보나요? 터렛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예 각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게 셔틀을 또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트리플이 또 들어가기 네. 시작을 했습니다. 오. 추가 게이트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몹저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예, 뭐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원기축 네. 상태에서 이 리버도 좀 빨리 뽑은 상태로 사업 늦추면서 이제 아 넥서스 그러니까 트리플이 추가 게이트보다 더 빨라요. 위로 쭉 다시 한번 들어가서 빈틈을 찾고 있는 송병구 선수예요. 저 위에 터렛이 없거든요. 오~ 그러니까 여기 가스통 오른쪽에 내리면 되죠. 네, 네. 내려놓고 돌려. 와 탱크. 네. 터렛을 애매한 저 지금 와 소급됐는데요. 애매한 지역에다가 하나 지어놔야 됩니다. 네. 야 이것도 지나가다가. 야 이제 걸어가면서요 CG 모드. 자 고장이라도 해보자. 저 수리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바로 지금 새 상품이 중고 만들었어요. 네. 네. 여기서 지금 내구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을 뽑아가지고 셔틀의 진입로에 아예 보초를 시키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추가 게이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뭐 자원 먹고 이제 게이트웨이 쭉쭉 늘어나면서 물량으로도 밀리지 않는 이런 예, 상황을 만들고자 하죠. 네. 오늘 지금까지 네 번째 경기인데 아직 캐리어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네. 어 스캔 한 방이 꽤 괜찮네요. 이제 게이트가 늘어날 만한 시간대에 저 지역에 뿌려보게 되면서 이제 최소 7게이트 확인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옵저버의 위치도 지금 팩토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터렛 옵저버가 들어오고 그 밑에 터렛이 건설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위로 빼면은 아 그냥 위에 이렇게 어우 야야야 이거 지금 막고 시작하는데요. 네. 탱크! 어, 잘 들어가요. 자 옵저버로 다 보고 있으니까 네. 자 옵저버는 제거 좀 됐고요. 아 움직임이 오늘 기민한데요. 그렇죠. 네. 와 여기 좀 독이 있고요. 예. 팩토리 늘려가면서 이제 트리플을 가져갈 만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테란으로 보여지긴 하고요. 네. 화력을 이제 어느 정도 축적해서 트리플로 내려오려는 테란일 텐데. 아둔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장전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여는 겁니다. 네. 여기서 지금 공 1업까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리버가 앞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팩토리 요 정도 완성됐고 탱크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트리플 지역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서 커맨드를 그쪽에다가 지을 거거든요. 네. 그거 조금 더 정도. 예, 그거 자체를 회방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리버로 그냥 안전하게 견제할 수 있는 곳만 견제를 하고 포넥서스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네, 다리 건너서 병력도 보고 있어요. 셔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네. 추가 게이트 더 늘어나고 있고요. 다리 쪽 토리가 늘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업테란을 준비했었고 저 다리를 넘어가는 게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커맨드를 짓거든요. 그렇죠. 네. 뭐 언덕이라도 미리 짓는 편인데 저 아직까지는 저
미네랄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네. 물량 생산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놓고 짓든 위에다가 짓고 내려오든 선택을 하는 편인데 뭔가 노림수가 있다는 양 계속 지금은 병력만 짓고 있어요. 네. 저 이 벌초가 저 이 시야 없는 공간에 마인 설치해 놓으면 이거 사고 좀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네. 야. 어, 이거 지금 들어오는데 와. 아, 때마침 질러 나왔어요. 이거는 질러 나와서 지금 막아버립니다. 어, 동선에 빠져나갈 동선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네. 아, 지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지금 자원체 쪽으로. 지금 여기는 팔로는의 자 수비 방병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다리 건너편 바로 장악하려고 플레이하는 네. 건데 여기 선택합니다. 네, 빈집성. 자 하나 좀 맞으면서 네. 쭉쭉쭉쭉 좀 어?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 그래서 몽군 참지 못하고 나갑니다. 네. 에라이 모르겠다. 자 여기서 마인 있는 그쪽으로 병력 좀 내리고 어 네. 근데 이게 나간 것도 다 죽고 여기 네. 털리면 끝나요 테라는. 그렇죠 지금 질러트를 나오고 아 노시즈 네 여기서 이제 발업 됐고 통으로 맞짱을 뜬다고요? 우와 병력이 많긴 많았어요. 네 가서 지금 위에 제 많은 병력까지 우와 여기 터져요? 네. 어 여기 아머리 날아갔어요. 아머리 날아갔습니다. 네. 아 예. 근데 방어분 일단 딱 찍혔네요. 네. 또 스타포트가 안 보였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있는 병력 탱크 좀 살았으니까 벌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싸울 게 아니라 다리 쪽 잡아놓고 있으면 본진 쪽 백업이 오죠. 네. 지금 여기 들어가서 탱크 그렇죠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있어요. 본진 백업 와요. 이게. 트리플 안 먹고 병력 네. 집중해서 포넥서스 가는 타이밍 노린 것 같은데 어, 그렇죠. 병력 내려와요 네. 네. 지금은 준비했던 러시 타이밍이 1, 1업 테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포트를 안 짓고 그러니까 1, 1업만 한 상태로 그냥 끝내다 아 누가 나를 많이 먹는 사람이라고 봐. 네. 나는 지금 힘으로 그냥 다 쓰겠다. 그렇죠. 자 셔틀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걸 네. 지금 수습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셔틀의 활약이 있으면 되는데요. 네. 자 템플러 자 스톰 자 위로 들어가서 이거, 이거 좀 아슬아슬해요 프로토스. 네 뒤로 좀 물러서 좀 병력 나올 때까지 여기가 병목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예, 크게 잡히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뚫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병력을 좀 예, 응축시켰다가 셔틀과 함께 튀어나가야 됩니다. 어 여기 벌처 하나 좀 돌아왔고 네. 네. 자 빼고 리버 리버 생명이 생명줄인데요 리버는 리버 아케 아 리버 자 탱크 둘 질러 네. 셋. 자 여기서 지금 계속. 자 백업 오기 전에 탱크 숫자 네, 줄여야 됩니다. 다리 좀 못 넘어오게. 네. 이 탱크 한 개 한 개가 지금 너무 소중한데요. 네. 자 여기서 마인 매스까지 하고요. 자 네. 리버 추가 리버가 지금은 절실합니다. 네. 질러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안 나왔어요? 이게 자리를 잡고 자원적인 데미지도 충분하게 주면서 마인 매스 해서. 자 개태수에서 지금 밀려요 프로토스가. 네. 추가 병력 좀 더 나옵니다. 지금 여기. 네. 자 안쪽까지는 뚫려요. 앞마당에 있는 프로브는 많이 잡혔고요. 네. 자 탱크 숫자를 많이 줄였는데 아 최대 미션 꽝! 와 윤찬이 자 오늘 지금 엄청납니다. 아 예측 보러 저희 세 명의 예측이 다 틀릴 정도로 오늘 치열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어요. 와 역대급입니다. 와 배몽은 다르네. 네 20만 원 가져왔어요. 지금 뭐 먹고 나온 야 와 아 먹고 있다라는 게 불길했다니까요. 네, 네. 예. 와 춘방꿀. 야 이거는 와. 봐봐 예상이 안 되잖아요. 윤찬이는 이게 상식을 벗어난 움직임입니다. 누가 1, 2업 테란이랍니까? 네. 네. 다리 건너가기 힘든 맵에서 오늘 진짜 네. 안간히 각 잡고 윤찬이 선수가 지금 꺼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전 다 보여주면서요 타이밍으로 승부를 봤어요. 예, 저희가 지금 여기는 이제 송병 선수 입장에서는 20만 원 상금 날아갔죠. 저희 입장에서도 한 7, 800개 날아갔죠. 진짜 그 정도로 윤찬이가 제대로 날렸습니다. 예. 어, 기가 막힌데요. 700개만 합쳐보면은 7, 800개 더 이상 날아가 네, 더 날아갔죠. 더 날아갔죠. 네. 많이 날아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코 오리진에서 윤찬이 선수보다 송병구가 네. 성적이 더 좋았고요. 그렇죠. 더블을 걸고 들어왔는데 우와. 한 가지 약간 불안한 건 뭘 먹고 있다 그래 가지고 그렇죠. 예, 먹어 봤자 얼마나 먹겠냐.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는데. 네. 야. 역시 지금 원투 펀치가 쓰러지 여기 제대로 적중하네요. 윤찬이가 저희 일을 매기네요. 네. 그러니까 쓰리 펀치까지 빗나가는 거는 여기 이제 당연한 수순이다. 제대로 먹었는데 이건 송병구 선수가 그러니까 상대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셔틀이 그런 거. 셔틀이 만약에 중앙에 있었다? 네. 그냥 이겼을 것 같긴 해요. 네. 전략을 모르는 상태에서 셔틀이 너무 쉽게 사용됐습니다. 그렇죠.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5세 태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템페스트에서 대결 기다리고 있고 오늘 윤찬이 선수가 날카로움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세요. 아 핫바 무섭네요. 핫바가 세상에 제일 무서워요. 무서운 음식이네요 핫바가. 핫바 먹으면 이렇게 되나요?
와. 와.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좀 먹어봐야겠어요. 네. 먹고 나서 지금 이렇게 좀 날카로워지나요? 아니 그러면은 몇 세트마다 하나씩 까먹으면은 무적이겠는데요? 자 오늘 그리고 이제 더블 찬스 핫바리 꺼내들었습니다. 그래 20만원 상금을 지금 타갔어요. 아 상금도 두 배로 예. 먹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20만원이면 이게 핫바 몇 개입니까? 와 그냥 냉동실 가득 채우고도 나갈 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죠. 예 진짜 거의는 100개 이상을 살 수 있을 만한 상금을 지금 가져갔어요. 와 든든하게 달려야니 감사드립니다. 와 고맙습니다. 아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성춘형 이번엔 윤찬이 승하세요 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작은 위로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네. 저희는 이렇게 세 번 연속으로 해서 전부 다 틀렸습니다만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왔다 나, 왔다 야. 왔다 왔어. 와 830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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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팔, 갑니다 샘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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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팔이죠 샘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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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페스트에서 샘팔. 자 여기서 과연 어떻게 가게 될지 자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윤찬이 가겠습니다. 이거 보고도 틀리면 사람이 아니지. 아 진짜 이거 아니 지난번에도 알잖아 우리 샘팔 이거 하다가도 DGP 경기 얼마나 많은데 이거 못 믿어 진짜. 아니 끝장이 예측할 수 없대. 아유 웃기야 하죠. 그래요 배요. 배 꺼졌나요? 하파 여러분 이번에 안 먹었나요? 네 이게 아 배가 꺼지기 전에 상대를 잡아버리겠다. 오 좋은 생각 같아요. 네 정체 지금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네 늦게 센터에 88배럭하고 진 테란이 있죠. 장윤철한테. 예, 장윤철한테. 있어요. 예. 그랬었던 적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뭐 상황과 상대가 다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윤찬희 선수에게 뭘 좀 먹으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다른 것보다. 예. 먹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스태미너가 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윤찬희. 지금 먹어야 돼요. 지금 먹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네. 예. 뭐 잘 찍었네라고 해 주시는데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냉철하게 빅데이터로 와, 이거 상당한 전략가인데요. 센팔 가스? 어, 센팔가? 아, 센팔 가스는 뭡니까? 아, 센팔가가 나왔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전진 팩토리까지 막 이런 거 이어집니까? 네. 저희 지금 언덕 위쪽에 게이트가 좀 완성됐고 건물을 다 뭐 이 밖에다 지금 짓고 있었어요. 그렇죠? 질러 하나 올라가요? 네, 일단 봤어요. 봤는데 이게 게이트 더블을 잡기 위한 빌드인 것 같거든요. 가스를 안 먹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팩토리 전진을 짓는 것도 예, 꿈은 아닙니다. 네. 오, 야 일꾼. 여기에서 와 월태 기다배 위에 빼주고 빼주고 돌리고 이걸 커버하고 아, 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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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야 역시 배부른 홍군 허리가 상당히 유연합니다 마리들. 네. 와 좋은 거 먹었어요. 와 핫바 같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핫바 이거 윤찬이가 먹는 브랜드가 궁금하네요. 네. 아, 이거 SGV 숫자를 체크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 뭔가 누가 와서 FGV 죽이고 왔나? 이 생각 들 거거든요? 행하죠 네. 지금요? 네 일꾼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냥 따라가요. 팩토리는 본진 안쪽에 있는데 마린을 계속 뽑고 있어요. 아 네. 압니다 이거 포지. 아 이거 게다가 언덕이라서 못 뚫죠? 네. 그래요. 네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뭘요? 봐야 된다고요. 네. 네? 뭘요? 아니, 네, 아니 샘팔을 지우면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라고 걸어야지. 네. 아니 근데 샘팔인데 아 샘팔 까가 나와서 와 지금 깜짝 놀랐다. 마린 마린 저기 뭐 지워지는 거야 하면서 어? 마린 다섯 마리? 근데 캐논이 왕이잖아 이거. 어디가 아니 캐논 아! 뒤통수한테 맞고 죽었어요. 네. 그러면은 꿈을 접고 새로운 네. 꿈을 꿔야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와. 다시 한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런 날카로움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자체 노프를 받고 시작한 테란이죠. 네. 여기는 확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뭘 해보고자 했지만 그것이 지금은 시도가 제대로 되기도 전에 네. 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로보틱스가 좀 올라가고 있고 아. 이제 커맨드가 지어지고 멀치가 있어요. 멀치가 상대는 지금은 펑펑 돌아가는데 상대는 활성화를 끝냈거든요. 여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이 역사를 새롭게 한번 써봐야죠. 와. 아, 네, 질러는 죽겠지만 네, 웃으면서 가죠 이거. 다 알죠. 예, 웃으면서 갔어요 질러. 너무 느려요. 드라곤은 다시 태어납니다. 역사를 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네. 몰래 멀티. 그렇죠. 예. 몰래 먹는 거 먹고 난 이후에 그 힘으로 궁을 써야 됩니다. 본인의 궁을. 네, 그렇죠.
채팅방에서는 또 예측 실패 하하라고 해주신 분도 계신데 모릅니다. 몰라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알 것 같지만 네. 비밀로 할게요. 네, 저는 알 것 같아요. 보통은 그래도 끝까지 한번 봐줘야 네. 그런 역전승이 좀 나와줘야 네. 굉장히 코멘트를 이상한 데다 지 아 이거 예. 이건 궁 썼죠 궁 썼죠 궁 썼죠 보세요 예. 이거 먹어야 됩니다 예 보세요 궁 썼습니다 예 갑니다 좀 보세요 이게 윤찬이의 궁이에요 예. 나의 궁이다 예. 자 여기서 밥상 늘리기 예. 이게 예전에는 몇 번 성공했었어요 네 아 새로운 시도 먹고 아, 또 먹어가 아니라 지금 먹어야 돼요. 지금 먹어야 돼. 지금 예. 먹는 게 없어요. 예, 먹는 거 먹는 게 힘입니다. 이제 먹어야 됩니다. 이제 먹고 가야 돼요. 먹지 않으면 할 게 없거든요. 지금 네. 뭘 할 거예요? 원팩인데 원팩에 마린 두 마리, 벌처 한 마리 있는데 뭘 할 거예요? 가서 앞마당을 부수겠다고 들어갈 건가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을 쓴 거예요. 네. 윤찬이의 궁. 이게 성공 확률이 아예 나쁘지는 않아요. 시간을 끌어야 돼.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윤찬이의 상황을 이해한다면은 네. 송병구 같이 노련한 프로토스는 와. 한 바퀴 돌릴 거란 말이에요 옵저버를 그래. 이거는 제가 생각해 아까 그 미친 것처럼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윤찬이 미쳐 있어요 올레 트리플에 쌍아머리 네 쌍머리 원팩 하나에 아, 쌍머리. 양심은 진짜 와, 어디 내다 버렸어요 지금 아 이거는 네. 진짜 양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네. 네. 양심을 다 챙기다가는 그건 안 돼요.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다 먹어야 됩니다. 네. 네. 다 먹고 저 양심이 있으면 집니다. 네. 네. 없는 게 나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올라오는데요? 자, 은밀하게 이게 안 걸리는 것도 중요했거든요. 야. 많은 양은 아니지만 2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만큼 부스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것도 이런 거에 전문가니까 몰래 멀티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좀 몰래 확장을 웬만하면 찾아내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잘 통했는데 근데 저기는 좀 진짜 희소성 있는 위치긴 합니다 네. 이게 진짜 엉뚱해 이게 진짜 또 신맵이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이런 맵인데 어이구 바로 꺼내듭니다 네 오늘 좀 스타게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최대한 자 몰래 좀 먹어서요. 어디가? 거꾸로 봤는데 어디가?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거든요. 토렛도 없고 차네요. 찾으러 다니네요. 자, 어디로 가니? 자 위로 올라갑니다. 아 센터 지나서 한시 방향 뒤져보고 한시 방향 뒤져보고 그 아래쪽까지 왠지 갈 것 같은. 뭔가 냄새를 맡고 있어요. 뻘쭘해지는 상황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정면도 왜 위험하잖아요 지금. 없어요 막 이렇게. 정면도 위험해요. 아 이거 떨려요. 시즌은 이거 양심도 없네. 적당히 없네. 아니 이게 진짜 예. 아 이거 틀렸어요. 없어요. 아니 무슨 몰래 먹고 걸리고 자시고 안마당이 뚫렸습니다. 네 이거 먹다가 먹다가 뱉어야죠 이거. 네. 그리고 걸리기까지요. 걸렸어요. 아 이거 다 걸렸. 와. 굿모닝. 와, 이거 굉장히 슬픈 경기가 돼 버렸습니다. 아, 여러 가지로 진짜 네. 송병구가 달린 노련함이 아니거든요. 아, 굉장히 예. 좀 노련합니다. 테란전 전성기 때 보여주던 테란전 능력은 역대 최강이었던 네. 선수라서. 그렇죠. 야, 윤찬이가 궁을 써 봤지만 통하지 네.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이 뻘궁이 됐어요. 네, 뻘궁이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지금 원하는 대로 상대가 지금 거기에 당해 주지 않았습니다. 네. 아, 제 아픕니다. 오 그래도 와 리번 한 쪽에서 타졌어요. 근데 저 이거 어떻게 지키냐고요. 네. 아 이거 먹다가 예, 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눈칫밥 먹고 있죠. 눈칫밥이에요. 이거는 이건 눈칫밥이에요. 아 이게 저 눈물 흘리면서 먹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곧 쫓겨나겠구나. 아 울고 있어요.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먹지 못한다고 도망을 좀 미리 했습니다. 야 도망은 진짜 빨리 갑니다. 네. 예 네. 네, 무서워서 도망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지저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네. 최대한 먹자. 여기서도 상대 좀 못 보게 만들자. 아 윤찬이 입장에서는 너무 좀 작전이 안 통하다 보니까 네. 무력하게 지금은 모든 아 이것도 지금 대공도 약간 부족해가지고. 여기 그 송병구 선수. 이야 휴가 오듯이 와서 지금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열매들을 예 빼먹고 있어요. 예 과실. 예 여기서 하나 예. 농장입니다 여기는요. 과수원이에요. 이러고 준비되고 있는 게 또 무시무시한 게 또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많이 뽑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시 네 상대가 그래도
뭔가 숨겨놓고 있다가 욱하고 나올까봐 유인승 꾸준하게 뽑아놓고 있었어요. 네. 납작하게 지금 찌그러져서 그렇죠, 보고 그렇죠. 있네요. 예, 이거 꽉꽉 눌러서 담았거든요. 예, 뭔가 압축된 것 같긴 하네요. 꽉꽉 눌러 담았어요. 네. 뭐 저 지역에서 그러니까 미네랄을 뭐 이게 한 몇백 정도 캐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기에 자원 투자가 됐기 때문에 앞마당이 뚫렸던 거고, 그러니까 저기서 얻는 건 이제 SGV를 좀 뽑았다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 캐리어를 어떻게 막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센 게 좀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전이 네. 지금은 통하지 않았고. 상대에게 너무 많은 주도권을 내어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주고는 있습니다. 네. 팩토리 노력이 있고요. 여기 예. 지상 경력에 지상군 어느 정도 뽑아놓고 캐리어도 눌러놓고 그 이후에 트리플이에요. 네. 아 힘이 되는 말씀을 채팅방에서 해줍니다.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닙니다. 아. 하면서 마지막에 하하하예요. 네. 어? 지금 곳곳에다가 시야 확보까지 해놓고 있어요. 변수 아예 차단. 네, 그러니까 승리를 거의 확실시하기 위한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상대가 나오는 거 옵저브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진아 쪽에 수비가 부족하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빈집성. 어? 저... 어? 여기 좀 독인데 서유 쪽으로는 제거가 좀 가능할지. 아! 아! 아 이사 중이었는데. 아, 이게 더 지나요? 더 찌그러진 커맨드. 네. 네 가서 SGV라도 아... 뽑으려고 그랬더니 네, 점점 너무 찌그러졌어요. 아우 아니 센터가 호떡이 됐습니다. 예 터졌어요. 저게 센터 방향 쪽으로 좀 내려가지고 생산된 병력과 함께 센터 방향 쪽에 있는 아, 멀티를 먹고자 찌그러져서 올라온 건데 네. 그걸 터뜨렸어요. 그래서 커맨드까지 좀 터진 상황이고요. 송병구 선수는 계속해서 좀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오, 이거 또 들어가면 또 먹을 거 많죠. 네. 아 이거 입 아, 들어가는 거는 네. 너무 까다롭게 하네요. 입에 들어오는 것처럼 와서 골라 먹고 있어요. 네. 좀 자석도 좀 예 프라이빗한 보스를 잡아가지고 오면 다 터집니다. 그 게다가 골리앗이 입자로 올라와야 돼서 네. 골목길을 돌아가다가는 스캐럽에 맞아서 죽는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빨리 달려들지도 못했고요. 여기서 좀 진짜 피는 문을 흘리면서 아. 그래도 어떻게든 병력 만들어 보면서 좀 그 병력까지 뭐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네. 그 희망. 뭐 그래도 이번 경기를 내준다고 해도 스코어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네. 네. 게다가 더블 찬스를 상대를 아~ 빼서 먹었기 때문에 윤찬희 선수 입장에서는 다시 한 타이밍 쉬고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앞으로도 남아 있어요. 네. 그렇죠. 좀 거의 네. 2대2입니다 오늘. 2대2 아직까지는 이게 2대2예요.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 3대2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네. 예, 상황상으로 보면 쭉쭉 들어가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견뎠다. 야 진짜 지루하게 노리네. 그 잊을만 하면 또 오고 또 오고 네. 캐리어가 앞쪽에서 이제 커버해주고 뭐 이러면서 지금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일일이 다 막을 시간도 없고 어 동선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려가죠. 네. 오. 오 여기가 이게 수습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 자 내려갑니다. 이 병력 가지고 한 점에 그냥 들어가서 이제 합창이 전부 박살내 버리고. 와 이게 탱크에 닿아요 지금 이거가. 한 방 더. 오. 아. 오 같이 터졌어요. 네. 자 여기까지 왔고. 오. 병력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네, 갔습니다. 예. 여기도 그냥. 남은 병력 가지고 승부 한번 보자. 허리를 지금 끊고는 있습니다. 이게 후속 병력이 좀 문제죠. 네. 여기는 캐리어까지 보유하고 네. 마지막 흥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캐리어는 이미 나와서 뽑혀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생산된 것을 지켜가면서 네. 수비할 때는 최종 수비할 때는 저 병력을 합하겠다. 아. 헤라는 여기에서 병력이 더 불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네. 본진을 찔렸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골리앗을 위쪽으로 빼고 있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탱크만 있는 걸 후속 캐리어로 잡아먹어도 되는 분위기죠. 네. 그렇죠. 저 위로 들어가면서 팩토리 쪽을 좀 장악해보려고 좀 애를 씁니다. 네. 마지막 자원줄입니다. 본진. 자 그래도 여기 와 있는 드라군들은 무너뜨렸고 이제 뒤를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여기 두기입니다. 찔러서. 오 여기 탱크가. 아 이동간에 또 드라군에게 걸렸고요. 네. 그래서 좀 올라가는데 인터셉트가 좀 어느 정도 하나 좀 체력반이가 세긴데 캐리어 별로 없어요. 캐리어 하나
여기에 세기 있고 생산된 게 또 세기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는 네기 하나 터졌고. 자, 하나 터졌고 기둥이. 네, 문제는 이제 테란이 마무리까지. 1대원만 갖고 지금은 또 가스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력이 이미 거의 없어졌습니다. 네. 네. 여기 본진에 생산된 캐리어 움직이면은 정면 두드리던 네. 탱크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병력 질럿이 좀 있고요. 네. 장원체 지금 6시 쪽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이거 아껴서 쓰는 게 좋긴 좋겠네요. 저 탱크 저 얼마 추가 탱크가 거의 없거든요. 네. 지금 가스가 지금 예, 수급 자체가 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네. 캐리어는 도합 한 3기 정도 되죠. 아까 터진 것까지 네. 생각을 해보면은 생산된 것도 있으니까. 다시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체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병력 4기 되네요. 인구수급 격차가 그래도 꽤 벌어졌고. 여기서 릴레이까지 채취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5시에 넥서스도 올렸습니다. 자, 병력 확인하고요. 마인. 질럿을 어떻게 좀 제거해 준다면 지금 상황에서 도움 좀 되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 송경구 선수가 바로 비안된 상태라서 오우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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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도방 들어왔어요. 네. 저쪽으로 통해서 병력이 움직임 봅니다. 아. 가스가 너무 부족합니다. 테란 네. 앞마당을 찔렸기 때문에 프로토스는 자신의 앞마당이 날아갔지만 다른 곳에 돌아가는 멀티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테란은 앞마당이 유일했는데 그 지역에서 손해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병력 구성하기가 좀 힘들죠. 자원상 지금 커맨드를 다시 짓고 있어서 병력 자원 채취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포스터스는 네. 릴레이를 붙여놓고 트리플 지역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저걸 바탕으로 지금은 네. 뭐 인터셉터를 채우거나 혹은 유닛을 생산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여기는 릴레이 채취 그 5시 준비 그 6시까지 해서 지금 바로 트리플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들어오는데 인터셉터 지금 제거를 해주고 탱크 숫자 줄이면은 나머지 지상 경력이 그냥 밉니다. 이 정도 된다면은 네. 그래서 이 인터셉터를 전부 다 먼저 격파를 해놓고 제공권에서 우위를 정하기 위한 준비를 윤찬이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날파리를 다 잡아먹었네요 지금. 네. 진짜 뭐라도 먹어야 됩니다. 네. 네. 뭐라도 먹어야 돼요 지금요. 먹을 수 있으면. 네. 네. 지금 여기서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네. 생존이 걸려있는데요. 그것도 먹으면은 뭐 나쁘지 네. 않죠. 그렇죠. 예. 그렇죠. 다 단백질이라는 생각하고 전부 다 지금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합파라고 생각하고 위에 코맨드 지어줬는데 이제 본치지 말라버렸어요. 네. 자 이번 판은 한 경기 10만원 가스통만 건드려줘도 너무 괴롭잖아요 여기. 네. 어우 이거 가스를 먹어야 되는데요. 네. 가스를 먹어야 되는데 와서 SCV를 잡아먹고 있고요. 네. 저 앱에 터뜨리고 위에서 시야 차단한 다음에 가스통만 건드려도 가스통이 없으면은 앞마당 멀티 먹으나 마나니까. 네. 그리고 여기 앞마당 복구 다 됐고. 야 이러면 5시가 그래요. 넥서스가 완성이 돼서 호우 넥서스 째가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어떻게 견제총에서 자원줄 박살내는 게 좀 가능한가요? 저 위로 좀 돌리고 있는 벌처가 있긴 한데요. 네 5시 바라보고 지금 뛰는 것 같은데요. 네 멀리 돌리고 있습니다. 오오 오. 어? 캐논 없어요? 5시로 리버가 굉장히 빠르게 아. 리버가 지원군 입구막기 리버. 아 아니 쌍으로 왔어요. 예와 예. 오지마라고 예아 리버가 진짜 쌍으로 진짜 쌍소리가 나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쌍으로 있으면은 와 이건 하나도 아니고 지금 비지크 들어가게 되면 되게 아 진짜 있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먹고 유닛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프로토스도 뭔가 캐리어 숫자가 점점 하나씩 쌓이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상황은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닛 구성 한 번으로 전투를 잘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캐리어가 계속해서 인터셉트를 채우고 있는 가운데 여기라도? 네. 자, 병력상 자, 인구수 40개 없죠? 여기 하나 뚫어요? 그러면서 이 사이에 몰래 먹기. 오 이미 네. 오. 먹고 있는데요. 야, 야. 본진 밥통으로 옮겨 온 것 같아요. 야. 이제 먹는 거 진심이에요. 아 이거 진짜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먹고 있어서 야, 여기도 먹는지도 몰랐습니다만 와 이거 체크하러 가네요. 와 네. 어디서 냄새가 난다 이러니까 자 네. 눈으로 가서 지금 직접 네 자원 채취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해요. 그리고 커맨드 쪽으로 캐리어가 출동하면 순삭되기 때문에 아 지상 경력 어우 저 위로 올라가는데요.
자, 병력 지금 나갑니까 그럼? 자, 여기 다시 빈틈 메우는 공사. 마인 매서야. 자, 마인으로 마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비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자, 캐리어에 좀 압박이 있어서 돌려 숫자 여기서 6-7기 자, 위에 벌쳐 지금 올라가고요. 네. 12시는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는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무조건 사수해야죠. 오우, 지상병력이 하나하나 들어오는데 여기 있는 병력을 정리했어요. 아, 여기 지금 근데 캐리어가 캐리어가 올라가면은 저 탱크 다 지금 도망가야 돼요. 네. 탱크 도망 못 가고 한 둘 셋 잡히면은 인터셉터 지금 풀로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위치도 캐리어가 뭔가 치고 빠지기 좋잖아요. 코맨드. 네. 아, 이거 아. 코맨드 아니 수천대 지금 많이 날아갔어요 체력이. 네. 어우, 여기서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캐리어가 좀 쌓여서 골리앗 숫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네. 지금 하나 잡았습니다. 네 개인데요. 네, 골리앗 네. 지금 자원 채취가 좀 원활하게 좀 되지 않다 보니까요. 골리앗 세세. 생산력에 지금 밀리고 있어요. 리버 왔어요. 리버. 아, 세게를 좀 박아버리나요? 진짜 잘 버티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아, 쉽지 않아 보이네요. 먹던 걸 입에서 지금 뺏고 있어요. 입으로 들어간 걸요. 예, 지금 뺏어서 오고 있습니다. 치즈. 자, 이번 대결 송병우 선수 승리 따냈어. 미션 꽝. 꽝꽝꽝꽝. 오늘 다섯 번의 예측 중에 네 번의 예측 중에 네 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경기 송병구 선수 승리 따내면서 3-2로 앞선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계된 예측 전패입니다. 저희 확률 이렇게까지 전패하는 게 사실상 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네. 이건 인간을 넘어섰는데요. 그렇죠. 네 번 이거 네 번 아니 이기냐 지냐를 네 번 연속 아 2분의 확률을 네 번 연속 틀린다고요? 네. 그래서 진짜 사실상 이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이 우리 로또의 기적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쉬었다 오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반성하고요 잠시 6세트 대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세트 대결 비검 유호님께서 엄청난 미션 주셨습니다. 임성중계 이승원계 박상현계입니다. 갑니다. 예,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갈게요. 갑니다. 제가 갈게요. 갈까요? 제가 갈게요. 가죠. 진짜 윤찬이 가겠습니다. 윤찬이 갑니다. 윤찬이 가겠습니다. 윤찬이 와. 자,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네 번 다 승자 지금 틀리면서 오늘 전패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윤찬이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틀리겠다. 오늘 이 경영 또 틀리겠다. 또 틀리겠다 나오고 있어요. 또 틀리겠다. 예, 이미 우린 사람이 아닌데 예. 또 틀린다? 예. 와, 다섯 번 틀리면 이건 아까 뭔가요? 제가 잠깐 가서 윤찬이 개인 방송 보고 왔는데 뭐 먹었어요? 먹었어요? 예, 이렇게 뭐? 뜨고 봤어요. 아, 됐어요. 먹었어요. 이겼어요. 우리 됐어요. 네, 먹었어요. 예. 먹었어요. 됐어요. 예, 먹는 거 봤어요. 잘 보고 왔습니다. 대각 폴리인데 좀 빡세지 않을까요? 먹었어요. 네. 빙수 먹었대요. 아, 빙수 먹었어요? 와, 됐어요. 이러면 아, 빙수 먹었어요. 와. 빙수 먹어서 진 적이 없어요. 빙수면 그냥 배가 금방 꺼지지 않나요? 아, 그냥 녹아버려. 안 되나? 하지 마세요. 아, 안 되나? 빙수는 에피타이저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 당분이 높으니까. 아. 당분이 높으니까 네. 당분은 곧 인체 에너지원입니다. 맞습니다. 에너지원을 그래요? 끌어들이면은 끌어올리면은 윤찬이는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아, 즉 꿈의 나무늘 보님은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발로 해도 맞추겠다. 발로 해도 발로 저희는 입으로 해서 들렸는데 넷이 지금 머리를 네, 저는 저희는데도 못 맞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발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네. 네. 와, 아 빙수라서 게임하다가 배 꺼지면 갑자기 경기력 급강화할 듯이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들 네. 예,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윤찬이 선수에 이기면은 예, 미션 별풍 예, 좀 받습니다. 네, 오늘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보세요, 윤찬이가 이깁니다 오늘 지금 이거. 윤찬이가 보통 선수가 아니에요. 딱 볼 때부터 아, 이 선수는 대성할 선수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윤찬이는 예선 통과하는 데 있어서 윤찬이만큼 많이 한 예선 통과한 사람도 없어요. 네. 오! 야, 잠깐만. 잠깐 야, 뭐야? 이거 얘 왜 죽었죠? 아니, 지금 너무 먹는데 지금 정신 팔려 가지고 아니, 이제 그래도 다른 그래도 시작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빌드가. 네. 아니, 왜 대럭 더블 대 지금은 게이트 더블이었었는데 아니 저기 왜 그런 생각을 왜 하셨어요? 유리하다는 생각을 아니, 그래서 죽은 건가요? 왜 죽었죠? 잠깐만 잡았다 뭐야 여기 잡았다 예.
또 틀리겠나 얘기나. 반전의 반전. 네, 반전 반전. 지금 변수 발생이 변수 발생. 예측할 수 없는 순간. 예, 프로브를 또 잡았고. 네. 와, 이거 좀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뭐 이러면 뭐. 아까 폴리포이드 이겼죠. 예. 예. 이 방향 이 똑같은 위치에서 이겼습니다. 네. 예. 벌처 빈집으로. 예. 아, 그리고 이게 원서치당에서 배럭 더블 하려다가 택토리를 지었어. 게이트 더블인데. 근데 이게 밀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네. 이러면은 마린 엄청 뽑는데요. 아, 저 팩토리 이거 완전 말렸습니다. 저희 때문인가요? 아. 아니 더블 찬스에 20만원 상금까지 걸었습니다. 가장 자신있는 맵이라는 거예요 윤찬이가. 넥서스 공주님은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 지금 보고 일단 뛰긴 뛰어야 돼요. 마린 뽑아놓은 건 있으니까. 아니, 뭐라도 해야죠. 아까 전에도 이 마린들이 갔다가 쓸쓸히 뒷걸음 치셨던 레이트 키즈로키. 우와. 근데 예, 껍데기만 봤을 땐 이런 거 안 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레이트 게다가 자, 레이트 대각이에요, 대각. 아니 근데 게이트가 밖에 있잖아요. 자, 레이트 치즈. 야, 레이트 치즈. 자, 치즈 중에 레이트 치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야, 숙성 치즈입니다. 아, 치즈 빙수를 먹었나? 와, 치즈 빙수? 야, 자, 빙수 들고 와요. 예. SCV 지금 저 판에 지금 빙수 있어요. 상대를 빙수로 만들든가 예. 내가 빙수가 되든가. 그렇죠. 네. 이거 게이트에서 조개야 지금은 이거 드라군이 아마 바깥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자, 진짜 전력이 왔어요. 최고 전력이 예비군, 왔습니다. 예비군. 예, 예비군 백월천아. 자, 질러 잡았고 말을 안 찍었고요. 여기 터지면. 잠깐, 게이트 없어. 노 게이트? 자기 좀 잡아내면. 자, 이거. 이거는 넥서스를 버릴 수가 없어요. 넥서스를 네. 버리면 생명으로 버리는 거야. 드라군 왔어요? 예. 드라군 왔고. 백드라군. 백드라. 야, 백드라. 아, 뚫고 돌아가야 돼요 이거. 네, 자, 벌쳐. 예, 벌쳐 왔고. 자, 컨트롤 해주고. 하나. 아, 드라군 잡았어요. 자, 여기 드라군은. 자, 문제는 또 드라군은. 드라군은. 자, 프로브 안쪽에 꽤 있어요. 예. 네. 프로브를 지금은 찍어잡아주고 있어. 저 벌쳐가 따라가면서. 네. 가서 좀 여기 수습했어야 합니다. 누가 드라군이 언제냐입니다 이거. 네, 저 위에 지금 여기 6마리. 예. 여섯 개. 여기 최대한. 근데 여기. 여기 한 방인데. 이거까지 잡죠. 잡아라 벌쳐. 자, 이거! 잡아야 말 드라군 나와! 드라군 나와! 드라군 들어가! 들어가! 지금. 아, 들어가! 아, 들어가야 들어가! 들어가! 위로 가! 이거 위로 잡고! 아야! 뭐 이런 게임이다 있냐! 아, 벌쳐! 아, 벌쳐! 아, 들어갔습니다! 아니, 농장이! 무슨 이런 게임이다 있냐고. SCV는 훨씬 많은데 많아. 여기 넥서스가 두 동! 예, 네. 아니, 두 배로 꼽잖아요. 아, 그게 살아서 들어왔어 이제. 마린 던져주고 벌처가 들어가야죠. 벌처가 들어가야지. 무시. 그렇지, 무시. 무시. 예. 갑니다. 야, 비켜. 아, 비켜야지. 이게. 야, 비켜. 아, 비켜. 아, 언덕이야. 아, 바로 언덕이. 언덕 판정 못 받았어. 아니, 50%를 안 들어가는데 미리 저게 그냥 들어가는. 우리도 50%가 안 맞아요. 우리도 50%가 안 맞아요. 와, 송병구. 이거 먹었다. 뭐야 이거? 마인을 먹었는데요? 방탄 잠깐만. 예. 아니 먹었어. 예. 아니 마인을 먹었어요. 아니 송병구는 흥미로 이게 마인을 먹었군요. BTD? 이야. 방탄 드래곤? 원래 송병구 하면은 BTS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베스트 토스 송병구. 네, 그렇죠. 네. 와. 이야. 와, 방탄 드래곤까지. 넥서스가 두 동이라서 네, 그렇죠. 프로브가 언제 죽었냐는 듯 복구가 됐죠. 네. 두 배로 증식하고 있어요 이거. 여기는 이거 잘 먹어요. 치즈를 끝낸 이후라. 그렇죠. 앙상하고요. 네. 또 간다. 간다. 야, 넌 죽었어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는 아쉬워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는 뭐 편파 이런 거 없습니다. 프로브만 뽑았어요. 네? 그러면은 만! 로보틱스 이제 올라가고 있고 없어요. 없다. 로보틱스 완성. 가자. 안 되고 네, 아, 완성이 돼도 뭔가 뽑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번 입을 댔으면 끝까지 먹어야 돼요. 네. 로보틱스에 들어간 자원이 철식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낭비이기 때문에 네? SCV도 더 데리고 가서 네, 완벽한 치즈로 리페어까지 해가면서 싸우라 이거죠. 아, 그렇죠. 자, 지금 3기입니다. 3드라밖에 없어요. 3드라. 자, 이거 3드라. 대군입니다. 4드라 그럼 낙오된 거 5드라 5드라인데? 야, 5드라인데? 리페어까지 해가면서 싸워야 되는데 네, 일꾼 안 오나? 해서 자, 전목도님까지 가야 돼. 와, 컨트롤 좋았어요. 아케이드 2드라 예, 2드라 조금 있으면 3드라 탈출로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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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이. 이거 진짜 막상 불어부 대군 간다. 불어부. 가자. 그동안 뽑은 한 분의 불어부가 있다. 다 잡았어요. 잡았다. 먹자. 다 잡았어요. 자 위로 가서. 자 마이 마이 오유. 마이 박았고요. 네. 자 야 오지마 오지마 파일로만 생크 오지마. 네. 여기 네. 어. 옵저버터리. 네. 자 어이구 탱크 추 탱크한테 아 저 드라군 뭐야 탱크 아 옆구리에서 나오면서 탱크를 죽였어요.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린은 이거 벌초 탱크 다 못 들어와. 마인 어 게이트 옆쪽에다가 마인 매설 더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옵저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우주방어 프로토스입니다 이거. 뭐 아니 못 들어가요 얘는. 마인도 이젠 소용이 없어요. 네. 아 아까 전에 일꾼 아, 저 그렇죠. 아예 그 잔반까지 싹 다 끌어서 아 새로운 꿈 꿉니다. 자 도망까지 하고 일꾼 잡았다. 나도 확장 가져가면서 제 2막의 드라마를 한번 써보자. 2막이 있을까 싶긴 한데 이제서 일꾼 보세요 일꾼이 네. 이제서 2막을 열기에는 네. 상대는 이미 2막을 연지 꽤 돼가지고 네. 어 저 파일런 저 위에 깨던 깨던 거 깨주면은 난입해서 마인 매설하고 네. 자 들어가서 오야 오 어 맞았어요. 야 이거 하나 걸렸다. 예 가두리 통발. 어 계속 아, 나와. 계속 나오죠. 계속 찍으니까. 네, 계속 나와요. 자 그럼 다시 자 가능성 여기서 벌초 때 서로 가둬놓고. 예 지금 재산이 나와 있는데? 있는 벌초 빼고 탱크 하나 있을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완성됩니다. 여기서 네, 열어주면 어 열고 나온다는 거는. 자신 있다는 거니까 이제 본진의 게이트웨이 더 늘어오고 포게이트째 올라가면서 리버까지 뽑기 시작을 하면은 힘으로 못 이겨요. 예. 뭐 지금도 사실 이길이란 보장이 없어서 프로토스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멀티를 해도 되고 어? 여기 일꾼 붙여놓고 자원 채취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팩에 자 일꾼은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못 먹었던 거 이번에 좀 계속해서 일꾼 뽑아가지고 잘 먹어야 됩니다. 원 없이 먹어야죠. 네, 네. 그렇죠. 되든 안 되든 막 계속 노려보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자원을 잘 먹어야 되는 채팅방에서도 많아 먹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기서 하나하나 먹으면서 어떻게든 기회 만들어야 되고 옵저브를 통해 다 보고 있어요. 아 네. 넥서스까지 지어지네요. 이제 리버 나오면 이게 지금 프로토스 테란이 꺼낼 수 있는 공격권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프로토스는 포게이트 완성에다가 옵저버 떠있죠. 게다가 리버까지 뽑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지금 옵저버로 보고 있는 아, 상대방의 병력을 가지고 네. 내 트리플을 취소시키거나 우와. 공격을 오기에는 힘이 붙일 거다 이런 건데 일단 또 나갑니다. 네. 아, 오탱 이번에 오탱 여기는 네, 뻔히 보고 있죠. 리버가 이제 예 4게이트에다가 리버도 있습니다. 나왔네요. 아이고 준비하고 있어요. 뒤에 일꾼 도기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아래쪽기를 파고들겠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옵저버가 좀 계속 봐주고 있고. 버틀리버 오늘 아케이드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오 하나. 마인. 아 저 탱크 두 개. 아우 들어왔어요. 오 근데 좀 안 아프게 들어가긴 했는데. 와. 셔틀리버를 잡을 수단이 없죠 지금. 네. 네. 여기도 어떻게 좀 들어가 보려고 해도 네. 간단합니다. 막아주고 있어요. 찌르기를 통해서 뭔가 다른 공간에 구멍을 열어놓고 거기를 지금은 침투하겠다라는 아이디어 아니면은 네. 셔틀 이게 드라군 2 병력들이 다 나와서 자신의 탱크 병력과 대치를 하고 앞마당을 비웠을 때 벌처가 들어가서 프로브를 잡거나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습니다. 포패까지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셔틀로 가는 척 했는데 뭐 뒤로 돌아갈 만한 여유 없습니다. 네 여기서 자리를 그냥 잡아버려요. 네 생각도 없고 여유도 없고 여기에서 조여가면서 네. 언덕 위에서 싸워보겠다라는 건데 내려봤는데 이걸 오우 야 그냥 아케이드가 속절없이 날아가죠. 아우 대공이 이게 셔틀리버에 대한 와 기가 막혀 싹 쓸어버렸는데요? 예. 저희의 꿈 같은 이런 느낌이죠? 네, 꿈과 희망이 전부 다 사라졌어. 와, 잔인합니다. 저 절대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려요. 와, 이거는 완전히 원천 봉쇄. 원천 봉쇄가 됐고 병력이 싹 죽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다? 와, 미션이 다섯 번이 이렇게 된다고요? 옥광이라니. 아니 옥광이 나온다요? 꽝꽝꽝꽝꽝. 와, 여러분 이게 바로 끝장전입니다. 네. 예측할 수 없는 승부. 뭘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경기가 나오는 끝장전입니다.
와우. 인구수 격차 40. 저기는 전패죠. 지금 포패. 네. 그래도 미련이 남기 때문에 일단 네. 아무리 예. 아 나름 이 상황에선 빠른 업그레이드예요. 네, 승승패님 좀 와주셨는데 승승패님 저희 승자의 직역 네 번에는 네 번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제 차연광이 이제 다섯 번도 다섯 예, 번째도 다섯 번째도 거의 말아먹었어요. 여기가 굉장히 큰 거죠. 비검요원님이 걸어주셨거든요. 네. 임성춘, 이승훈, 박세경께. 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네.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그 정도로 오늘 치열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아 이건 네, 송병구의 집중력이 송병구의 집중력이 점점 더 살아나고 있다. 네. 이렇게 와. 봐야겠죠. 이건 뭐 지금 이 여기서 하나하나 지금 집중력도 굉장히 좋고 송병구 선수가 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경기 내에서 보여주고 있고 위기 순간 분명 있었습니다만 잘 넘겼고요. 네. 이제 뭐 송병구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 멀티를 하던 태클을 돌리던 그건 송병구의 마음이에요. 네. 어떠한 위협도 없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와. 희망을 좀 주셨습니다. 다음 판에 한번 가시죠. 한번 가시죠. 희망을 좀 주셨는데. 지금 에이스가 남아 있긴 하죠. 다섯 판이 네. 지금 이렇게 돼 버렸는데. 두 명씩 아 두 번씩 틀린 두 명과 한 번밖에 안 틀린 나. 네. 누가 에이스입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안 틀렸다니까 나는. 아 너무 아, 굴욕 너무 굴욕적이고 아, 수치스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진짜. 예. 와 지금 나름대로 저희 빅데이터 분석법을 좀 이용하고 그리고 더블 분석법을 좀 이용하고 저희 최근에 저는 거의 다 맞췄거든요. 네. 네. 어 연속해서 이렇게 좀 이연꽝은 저도 이제 오랜만이라. 와 올꽝도. 네 올꽝도 진짜 올꽝도 야 오랜만이야. 예전에는 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래도 날이 좀 바짝 서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 그냥 정면 돌파하면 뚫리겠는데요. 3셔틀입니다. 세 분 다 네. 똑같아요 라고 좀 위로가 되는 말씀해 주시네. 예. 이제는 역전각 3셔틀이에요. 네, 3셔틀에다가 인구수 격차가 지금 60이면 사실상 지금 굉장히 골리아 이거 어려운 저 상황인데요. 예, 골리아 쪽 기적 같은 미라클 전투 한번 하나요? 미라클 전투. 딱딱 미라클 여기 하나 점사 점사, 점사 잘했어요. 점사 점사 잘했는데. 예, 빵빵빵빵빵. 자, 질러지 너무 잘 붙었어요. 탱크가 다 없어졌네. 예, 질러지 예. 너무 잘 붙었습니다. 아, 와 질러지 이렇게 잘 붙을 수가 있나요? 아니 무슨 거머리처럼 붙었습니다. 어? 발만 담궜을 뿐인데. 이야. 와 쪽쪽 팔리죠. 와. 깔끔하게 밀렸네요. 깔끔하게 네. 속절 없이. 와 이거 움직임 보세요. 이거는 미련 없이 밀렸어요. 네, 이건 미련이 남을 수가 없어. 이거는 뭐 이 정도면은 예, 네, 저희의 미련도 사라졌어요. 네, 아쉽게 밀렸다. 아쉽게 밀렸다 이것도 아니고 네. 깔끔하게 밀렸습니다. 아주. 자 들어와서 여기 박살 내면서 아예 언덕 위쪽까지 올라올 기세. 자 탱크 상승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서의 소모전 1분까지 비벼주면서. 굳이 안 올라가도 거의 이미 반은 죽었기 때문에 네. 예. 오우 질럿세요. 야 와 소식 듣고 옵니다. 네 질럿들 여기가 열렸다며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오픈런 하고 있어요. 네. 계속 위로 올라가 줄 서 있죠. 네 어떤 말도 그냥 계속 들어가요. 자 위로 좀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면 하나하나 지금 소모전만 해줘도 일꾼은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일꾼하고 1대1로 죽어요 지금. 네.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아 다시 먹어야죠. 그래도 네 일꾼 다 죽었는데 인구수가 지금 9배 이상 벌어졌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번에 그 가능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게이트 너무 잘 늘어났네. 네 순수 게이트로 지금은 뭐 먹을 거 다 먹고 셔틀도 뽑고 커맨드가 살아남았는데 일하고 있는 일꾼 자체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네. 수비에 동원된 일꾼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아쉬움을 지금 드러났지. 왜냐면 상금 20만원입니다. 20만원이고요. 더블 찬스를 더블입니다, 걸고 더블. 자신이 이겼던 맵을 더블 찬스를 걸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사실상 지금 여기서 끝장전 내에서 더블 찬스가 왔다는 건 자존심이에요. 그럼요. 어떻게 포기합니까? 예, 지금이 딱 승부하기 좋은 포인트였었죠. 승부를 네. 딱 동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버텨내고 다시 한번 버텨내고 인구수가 두 배지만 어운이 꽉 깨물고 우리의 미션도 아직 남아있고 그렇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네. 끝까지 싸워서 한번 대박 전투 한번 만들어내고 네. 자원 복구하고 업그레이드 빵빵빵 그렇죠. 되고
지금 프로토스가 확장은 너무나 잘 열렸고 네. 너무나 좀 잘 먹고 있는 상황이 박상현빈님 예 구독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드라운드를 진로 탐구대만 나오면 뭐 앞뒤로 들어가도 되겠네요 지금은. 네 공 1업도 했습니다. 어 지금 샌드위치 좀 준비 중이죠. 네 버텨야죠. 구조물 더 짓고 탱크에만 의존 그러니까 병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뭐 지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건물도 좀 짓고 어차피 상대는 오니까 네. 한 번만 좀 받아먹는다 생각하고 네. 물론 인구수 차이는 100 차이가 납니다. 네. 더 차이 나는 경기에서 60게이트 사건 이재훈 이윤열 네. 그 경기 제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네. 이거보다 상황은 더 심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엄청난 수비 다 오! 오, 너무 많은데? 이건 뭐 끝없이 많은데? 이거는, 아, 이거는 예, 아, 너무 많은데요. 그때 아. 페라니 윤열이었구나. 네. 예. 아, 그 차이가 있네요. 오, 저 위에서 지금 밀고 내려오는 이 병력들 취재! 자, 이번 대결 손병구 선수 승리 따냈습니다. 미션 꽝꽝꽝꽝꽝! 자, 미션 5강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강 중에 지금 5강이 나왔어요. 예. 아, 와, 진짜 너무 어렵네요. 맞추시네. 와. 제가 보여드립니다. 예. 마지막 남은 네. 자존심. 아 자존심. 예, 한 번밖에 안 틀린 남자. 어 오늘 한 번 틀렸다는 얘기 다 네. 틀린 남자. 뭐 아 군주만 사랑님은 난 또 예측 성공했다.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 네. 할 말은 없습니다. 진짜 너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 예.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이제 저희는 이렇게 좀 오래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예 다음번엔 되겠지. 그 희망이 여기 있잖아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에. 네 어떻게든 되겠지. 예 한 번은 우리를 향해서 행운의 여신이 웃어주겠지. 우리의 그 날카로운 분석들이 맞아 떨어지겠지. 예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저 오늘 되는 날이에요. 죽긴 웃어입니다 오늘. 저 5개월 만에 로또 터졌습니다. 어 얼마 드디어 터졌어요? 또 5천 원. 5천 원 됐어요? 5개월 만에 인생의 최고 기록이네요. 예. 와 5개월 만에 5천원 한 달에 500원 네. 와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어려워 네, 좀 네. 외람됩니다만은 지난주에 5만 5천원 됐습니다. 5만 5천원 된 사람입니다. 예. 뭐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네, 저는 안 삽니다. 외람됩니다만은 저는 네. 5만 원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5만 5천원 네, 5만 5천원이 됐습니다. 5천원 본 적이 없네. 네. 내가 5년을 넘게 샀는데 아 그, 네. 그때 운을 다 썼다. 그래서 이걸 못 맞춘다. 그렇지, 네. 아니 그거 5만 원 안 되고 이거 맞추는 게 나은데 그렇죠. 5만 5천. 아 그게 되는 게 아니었는데 5만 5천원에 지금 5강이 나오네요. 아, 아 이거 다 썼네. 나 5만 원 맞지 말걸. 이게 차라리 여기서 맞췄으면은 아 그래도 훨씬 됐는데 이게 훨씬 나은데 5개 걸린 게 지금 얼마입니까? 그래 전부 다 지금 나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화끈하게 지금 5번에 지금 말아 먹었습니다. 자 이제 전장 선택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아포칼립스에서 경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포칼립스예요. 자 과연 이 아포칼립스에서 또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지게 될 것인지. 저도 이번에 네 그래서.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니나리오님 예 중계합니다. 자 오늘 아포칼립스에서 대결이고요. 송병구 선수가 4대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페셜 매치입니다. 이 두 선수의 스페셜 매치로 해서 ASL 올라간 선수들의 끝장전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오늘처럼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네. 와, 와, 이파리 오게. 야, 야 아, 이거 크다. 왔어. 와, 이파리, 이게 이파리. 진짜 제일 크다. 어게인 나왔다. 지금 비검윤이 어게인. 예. 제가 비검윤이 어게인 나왔어요. 오랜만에 어, 아 데이터로 가겠습니다. 100% 맞추기 위해서. 네. 자, 데이터 읊어주시죠. 네, 제 데이터 가겠습니다. 자, 아포칼립스에서는 끝장전에서 3대1로 프로토스가 앞서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송병구 선수의 이맵에서는 3승, 3전 전승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이 경기에서도 승리를 예. 따내면서 유익산이 데이터. 네, 800개 넘고 300개, 와~ 300개. 대박. 자, 굉장히 큽니다. 윤찬이 데이터를 보여주시죠. 네, 윤찬이 선수의 지금 데이터는요. 아 지금 승리가 없어요. 영승 예. 영승 3패네요 오늘까지 네. 합하면 네, 3패입니다. 자 그럼 이건 100%라는 거예요. 100%? 100% 송병구다 이거. 이거 송병구. 승률 빵프로인데 빵프로가 어떻게? 예, 예 송병구. 송병구가 네. 오늘 승리까지 합하면은 4승 무패예요. 4승 무패죠. 윤찬이는 영승 3패예요. 네. 이거는 확실하지. 100%지 이건 100%. 이거는 100%야. 아 이건 됐다. 도전. 도전. 송병구 가겠습니다.
예, 아, 예, 정해졌어요 이거. 아, 아 이건 뺄 수가 없어. 아 이건 이거는, 됐어요.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이거 모든 상황들이 승승패님까지 800개가 네. 들어왔고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으신 분들 다 들어오세요. 아 이거 100%예요. 너무 만약에 들어와 데이터로 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뭐 군주님 뭐 아, 이 정도면 자기 다 담아줬다고 말했을 때 오세요. 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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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열려 있습니다. 오세요. 28이 800 300입니다. 예,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예, 다 들어오세요. 이거는 아 데이터를 딱 보니 확신이 드네요. 저희는 지금 빅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승률 100% 대 빵프로의 네. 차이인데 100%가 이기지 당연히. 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아 이 데이터에 저희가 지금 많이 말린 적도 있습니다만 아 이거는 아니에요. 빅데이터는. 이거는 아포칼립스 프로토스와 테란전 끝장전 안에서 앞선 경기 포함 4-1 송병구 윤찬이 1-0 네. 송병구 임앱에서 테란 상대로 4번 경기에서 4-4 윤찬이 프로토스랑 세 번에서 0승 3패. 이거는 끝난 거지. 됐어요. 이거는 아, 이거는 바로 이제 식당 예약 들어가면 됩니다. 아 이거 지금 예약해 놓으세요. 아, 지금 바로 예약해서. 아 지금 예약해 놓고 예, 미리 선금 먼저 드려도 돼요. 예 메뉴 해 놓고 바로 들어가. 이게 틀리면 데이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아, 이거는 데이터가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아 이거 삼겹살 예약했죠? 예, 예약 바로 지금. 아 예약하고. 예약 바로 하려고. 아 삼겹살에다가 조금 예. 다른 거 조금 더 먹어 에너지 드링크를 더 먹어도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 녹색으로 먹을까 아니면 흰색으로 먹을까 고민 중인데 저는 흰색 좋아요. 흰색 괜찮아요. 예, 예. 네. 흰색 좋아하고 이제 그래도 중계는 예. 공정하게 그렇죠. 공정하게 편파 없이 정말 냉정하게 냉정하고 있는 그대로 저희 보이는 그대로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윤찬희 선수에게 기대감을 많이 걸었다가 조금 윤찬희 선수 쪽으로 이야기한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은 공정하게. 장유체전에서 100% 맵에서 100%는 깨진다고 반대로 해서 맞추시지 않으셨나요? 조용히 하세요. 예. 예. 물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 얘기고요. 예. 그건 그때 얘기니까 조용히 하세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 보세요. 저희가 이제 아, 공정하게 저희는 노련한 사람들이고. 네. 아니 20년간 예, 저희는 너무 깨집니다. 저희는 프로니까 아, 저희 프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부 예측 걸렸다고 네. 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아, 그렇죠. 아, 그거는 프로의 자격이 없어요. 저희 조합이 2004년부터 합을 맞췄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 드라군이 잘 쏘네요. 네, 잘 쏘죠. 네. 오, 넥서스 이거 상당히 빨라요. 네.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드란 애기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 뒤통수를 후드고 오, 세게 들어가는데. 와, 한번 양념. 그리고 막 예. 아, 오늘 움직임 좋아요. 아, 예. 오, 테란 빌드. 테란 빌드 뭔가 이상해. 이상해. 아, 테란 빌드. 어? 아! 놀이다. 자. 역시 남자. 와. 윤찬이. 윤찬이 오늘 예, 이거 보면서 빠르다. 네. 예. 저 넥서스가 좀 무지막지하게 빠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저 이거는 뭐 어차피 예. 누구냐 막느냐의 싸움이에요. 네, 이거 이전에 잘 막았잖아요. 잘 막았고 그리고 오늘의 윤찬이라면은 네. 노림수가 한 가지는 반드시 있다. 일반적인 어떤 운영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이미 송병구는 느꼈어요. 맞습니다. 네, 느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테크 위주로 플레이만 하거나 예, 혹은 소수 병력 의존하면서 트리플을 바로 가려고 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프로브가 왜 올라가죠? 뭐 이거 일단 투팩은 아 빈도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네. 의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오 마인 마인. 네,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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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 오, 마인. 오, 오 저 윤찬이 마인 중요한데요. 네, 아 좋아 좋아. 아, 마인 배 속에 있는데. 네. 아 아깝다. 아, 자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좀 두개 올라오고요. 네. 이거 뭔가 위화감을 감지를 하면은 네. 이미 뽑을 만한 예 이미 뽑을 만한 인프라 시설은 어느 정도 있어요. 네. 아 됐어요. 아, 두개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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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예상해야 됩니다. 예. 벌초가 예상했어요. 이렇게 어거지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예. 네. 옵삼 게이트가 되면은 막습니다. 예. 여기서도 이렇게 쳐내고 여기 너무 와우. 너무 막 들어오잖아요. 네, 마인 제거까지 했죠. 뚱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마인 너무 지금은 티나요. 어그레시브합니다. 너무 네. 공격적이에요. 어 이거 오겠구나. 네. 오늘 달걀 먹으려고 하는구나. 네. 게이트 3개까지 늘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옵저버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막았어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막힌다 감안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네. 섬에도 지을 생각하고. 자 여기서 밀고 내려오는. 어? 네. 자 드라군 나뉘어져 있죠 근데? 네. 오! 오! 아 말이 참다! 설마. 잠깐만요. 자 드라군이 두 대마리씩 나올 텐데. 네. 오? 야 오지마 파일런? 네. 자 지금 마인 가장 안정적인 빌드를 지금은 선택을 네. 한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아 뒤에서 드라군 둘 마인 밟고 죽어버린 건 너무 아쉬운데요. 프로브 진짜 싹 다 잡았어요. 근데 그 운영 가능합니다.
와 드라군 위에 두 마리가 아 넥서스까지 아. 넥서스를 지웠다고? 넥서스를 그냥 너무 방심했어요. 이게 벌처 딴으로만 플레이를 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탱크까지 끌고 와서 그것까진 예측 못했던 겁니다. 와, 와, 설마가 사람을 잡았어요 지금. 아니. 와, 아니 이게 벌 와. 벌처로만 깔짝대다 말겠지. 그래서 옵삼 게이트를 했는데 탱크까지 왔기 때문에 올 걸 예상을 못하고 넥서스 위에다가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어, 프로브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게 저희가 진짜 잠깐만 프로브 어디 갔어? 어. 나갔네. 예약 취소 지금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중에서... 아, 와 진짜 윤찬이 아, 정말 진짜 한 방에 있어요. 무서운 남자다. 정말 무서워요. 아 이런 게 윤찬이의 매력이죠. 네. 정말 기가 막히게 넥서스 앞마당 넥서스 터질 것 같고요. 네 여기 좀 깨집니다. 네. 와 윤찬이의 그 날카로움. 정말 예리함을 느낄 수 있는 경기입니다. 윤찬이 걸 때 걸 줄 아는 남자. 네. 네, 이게 윤찬이죠. 그렇죠, 그렇죠. 드라군이 두 마리가 아. 위에 빠져 있었던 것이 네. 세게는 오는데 그렇게까지 화끈한 빌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 했다라고 봐야 되겠네. 정말 우리의 그 노련함과 노력에 그리고 땀에 그 찬물이 끼얹을 정도 플레이면 대단한 선수예요. 아, 이 선수는 뭐 예측 불허. 그러니까 벌처로만 뭔가를 할 줄 알았던 네. 거예요. 그래서 와. 벌처와 마인의 강한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넥서스를 아주 과감하게 빵 박았는데 탱크가 나타나면서 입구 쪽에 수비 라인이 무너졌었던 겁니다. 네. 또 넥서스를 좀 급하게 지느라 저 3게이트가 그러니까 잠깐은 안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드라운이 좀 늦게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이게, 와 이게 이렇게 돼? 와 100%와 승률 100%와 0%의 싸움이 네. 0%가 저기, 이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저희 지금 예약 저희 예약 바꾸겠습니다. 저기 국밥집으로 가서요. 아, 국밥에다가 밥 말아 먹겠습니다. 예. 야 아, 국밥은 말아 먹. 자격이 없어. 반감이나. 예. 예. 말아 먹었으니까 우리가 국밥 먹어야 돼 오늘은요. 사발면이라 드세요. 아, 육개장 드세요. 아, 육개장 사발면. 육개장 말아 먹겠습니다. 어디 국밥 먹을? 그렇죠. 아, 그 입으로 국밥을 국밥이 들어가 지금. 그건 뭐 얼굴에 뵐 자격도 없어. 그렇죠. 무슨 고기는 무슨 고기. 고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여기는 진짜. 아니 뭐 머리 쓰지를 못했는데 뭘 먹어. 예. 와. 정말. 아. 대단합니다 그 정도로. 아. 유찬이 선수 지금 오늘. 아 너무 좋아요. 예 한 번에 노림 걸리고 있어요. 예 너무 좋아요. 벌처로만 깔짝대다가 되. 네. 탱크가 등장하는 순간 아 드라운 컨트롤은 진짜 좋았는데. 네. 숫자는 부족해요. 그렇죠. 이게 와 와 암마랑으로 다이렉트로 자 아이고 벌쳐 이거 트리플로 갈 거거든요. 네, 위에 가서 좀 어우 이 벌쳐 살려 들어간 것도 아니 너무 좋죠. 네, 빨리 끊어야죠. 리버 안 아 쥐체제 아, 미션 꽝꽝꽝꽝꽝꽝 유경꽝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 거 제보해야 돼. 어,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 세상에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요, 여러분 진짜 어디 가서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단언컨대 절대 볼 수가 없고요. 거기다 여러분들은 미션 주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경기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에너지 드링크를 먹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다. 에드벌룬 위로 100개 감사드려요. 오! 야 어지러우님 얼마나 놀라셨으면 에드블린 100개를 선물해 주십니까?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이시다. 올해 정말 최고다 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아 저희가 지금 물 드신 거예요 지금 에너지 드링크 네 많이 들어가면서 아 가고 아 저희는 어 태블린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태블린님 100개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아 저희가 한 2000개 뭐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말아먹고 아 이렇게 좀 에드볼룸 100개 네. 그리고 태블릿 100개로 해서 저희에게 좀 치유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요 꺾이지 않습니다. 저희 예측이죠. 승승장구 에드볼룸 100개 또 좋은 거 사셨나봐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아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저렇게 진짜 소주 한 3병 정도가 지금 위로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주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네. 이 정도 예측력이면요 그냥 굶어야 돼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8세트 해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한이 한이님이 계십니다. 야 한이 한이님께서 계십니다. 한이님 저희가 이렇게 여섯 경기를 말아 먹을 때 저희에게 이렇게 힘이 돼 주시는 한이님이 오늘 음주를 하고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주셔서 아, 너무 감사드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한이 네. 한이님밖에 없습니다. 아, 한이님밖에 없습니다. 네. 어, 힘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는 예측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희는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좀 뱉었던 말들 주워 담을 수도 오! 자 어게인 어게인 자 야, 미국 유님 이거는 너 먹어라 미션인데 저 우드 못 먹냐? 예 잠깐만요 저 갑니다 이번에 자 어디 가시죠? 어디 가? 아 갈래요 이번에 다음에 가실 거예요? 정말 가고 예 어디 가실 거예요? 저 송병구 갈게요 이번에 이번 송병구예요? 예 진짜 송병구 갈게요. 윤찬이 아니고 송병구예요? 네 송병구 갈게요. 알겠습니다. 저 이런 거 고민 길게 안 합니다. 네 보세요. 자 어디 송병구 어디로 갈지 네 어디로 갈지 결과를 보시면 압니다. 네 어 7광이 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7광이 나오면은 말이 안 되는 네. 확률 이거는 아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마탱이 같다고 송병구 갑니다. 승빈이 지금 800개 확인. 아 800개 아 아 다시 지금 예 좀 들어갑니다. 어, 또 손가스요? 또 가스 먹었어요. 아 봅니다. 네 800개 믿으세요. 정말 우리 7광은 없습니다. 6광까지는 봤어도 7광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인가에서 9번 경기 전부 다 틀린 적이 한 몇 번 있잖아요. 아, 그랬었나요? 불안한데. 네 저희가 지금 전부 다 틀렸던 날이 아, 몇 정도 있었던 걸로. 9광이 있었나요? 9광. 9광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중간 중간에 그때가 기회가 이 정도까지 많지 않은 거예요. 오늘 기회가 진짜 후했거든요. 네, 한 번은 맞아야 정상인데. 아 이게 제가 출발을 잘못해서 그러는 걸 수도 네. 있어요. 첫 출발을 잘했어야 되는데 예. 첫 출발부터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아직 두 경기가 남아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두 경기가 남아있어요. 아 너무 긴장되네요. 지금 떨리고 저 끝장전 안에서 긴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 이 경기는 정말 긴장됩니다. 진짜 그 정도는 선수들의 죽어! 야! 야! 오? 와! 오? 와. 보셨죠? 자 시작됐습니다. 아까도 SCB 잡고 이겼나요 졌나요? 졌었나? 아까 전에 잡고 잡혔다가 네. 우리가 꽝 된 것 같아. 또 와! 오? 말이? 됐어. 됐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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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병구의 네. 마음속에서 끝났습니다 이거. 이거는 네. 끝났어요. 이거는? 됐어요. 아니 아 이거 아 이거 중립이 아 우리 중립이지. 중립이 예. 중립이에요? 중립. 엄청난. 아 이킬한 건 대단한 거니까. 대단한 거니까 제가 놀란 거예요. 네. 저희가 진짜 어지간하면 지금 이킬 가지고 이렇게 안 놀라는데 네. 오늘 이킬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이킬을 요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진짜 안 나오죠. 이킬은 지금 이제 몇 년간 못 본 것 같은데요. 와 원이 와. 없어요. 이 네. 예, 죽을 때도 웃으면서 갔어요. 호상. 예, 호상이에요. 네, 저런 건 호상이지. 날이에요 오늘. 예. 자 둘을 데리고 갔다. 이킬. 초반에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한파가 심하다라는 건 오해십니다. 네. 아, 2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 그렇죠. 윤찬이가 2킬을 해도 이런 정도의 멘트는 네. 나왔을 겁니다. 미션이 6광인데 무슨 편파가 있습니까? 다 틀리는데요. 네. 아니 뭐 다 틀리는데 무슨 편파가 있습니까? 아, 네. 아니 뼈, 뼈가 이렇게 아프지. 이 선수를 네, 이 선수의 승리를 바라다가 네. 저 선수의 승리를 바라다가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이게 무슨 편파입니까? 뭐 만초의 편파 네. 그 친구 계속까지. 아 뼈가 예 일방적으로 해야 이게 편파인 거지. 아니 이번엔 너 이겨라 이번엔 너 이겨라. 네 그렇죠. 야, 아 왜 자꾸 눈물이 나죠? 네, 아 눈물이 네. 슬퍼서 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네 우리 이런 걸로 슬퍼하지 않잖아요. 이걸로 해서 네. 세상에 저희처럼 이제 공정한 중계는 없습니다. 저희는 공정 왔다 갔다 공정해요. 정말 갈 때 같이 철새 거죠 한마디로. 철새 계속 바꿉니다. 네 그때 다 틀려요. 마음이 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 너무 예, 지나간 세월이 너무 허무하고 그렇죠. 정말 그 20년간 뭘 했나? 그 20년간 도대체 20년 뭘 본 건가? 왜 이걸 보지 못하는가? 그 20년 동안 우리 시간을 내다 벌었나? 그냥 한 명만 계속 선택했어도 지금 세 번은 맞췄네. 아 20년 주마등처럼 지금 스쳐가고 있습니다. 아 내가 뭘 한 거지? 네 그래도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 죽을 때 보인다는 예 죽기 전에 보인다는 그 주마등 아, 그 등이 얘기하시는 아 예 그게 지금 여기서 잠깐 보였는데 스타포트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핵도블 스타포트 지금 뒤를 잘 드라 확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잠깐만 드라 야 잠깐만 야야야 드라곤 다 죽으면 야야야야 에헤 어야 와 지금 그렇죠? 그런 먼저 간 드라군들의 저 그렇죠? 무시하고 저 마인 하나 자 매설하고 자 커버 드라군 죽었어. 어? 왜? 왜요?
조금 삼들어 죽었잖아요. 탱크 하나. 아, 이거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이거 탈 그리고 이게 업저 버터리 올라갑니다. 오, 이게 삼드라 확장이었었고 저 네. 스타프트가 굉장히 빨라서 이게 본진에 벌쳐 떨어지면 잠깐만 벌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냥 우리 아까 그거 그래서. 되는 거야 바로. 멀티 타이밍이 빠르면은 아까와 같은 극장장입니다. 아까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 예. 진짜요. 그러니까 병력을 충실하게 뽑고 옵저버로 상대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 타이밍을 가져가면은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일단은 3게이트 완성되자마자 넥서스를 지르고 보면은 수비 라인이 튼튼하지 않아서 드랍십 타고 오는 벌처의 본진에 쑥대밭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고 마인 매설해놓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서로 의도를 모르고 네, 또 이 원팩 원스타가 자주 나오는 빌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서로 엇갈릴 수 있거든요. 진짜 오늘 윤찬이 선수 여러 가지 빌드 다 준비해서 오늘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팩 원스타가 그렇기 때문에 옵저버로 보고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대회 빌드 준비했던 거 오늘 전부 다 지금 털어버리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또 치고 나올 수도 있고 아까는 네. 치고 나왔잖아요. 또 이번엔 타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자 그렇죠. 옵저버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주변에 마인매설부터 우선 제거를 하는데 빨리 가서 들어가서 보기만 해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네. 뭐야 레이스 왔잖아. 뭐야 이 레이스. 레이스? 그리고 벌처가 없어요 지금. 레이스가 왔어요? 레이스가 왔어요? 레이스가 왔어요? 레이스? 레이스가? 이게 아 컨트롤 타워 붙은 레이스라서 아니, 컨트롤 아니 안 붙여도 레이스 예. 나오면 아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붙여놓고 레이스가 나왔어요. 와, 내 말 허리찌르는? 송분진 모드 나왔다. 네. 아, 와 이거는 비기 와. 이게 송병구의 궁극기예요. 예, 필살기. 예, 저긴 볼 게 없는데? 내려가야죠. 예, 아니 근데 원팩 원스타 아 원팩 코맨드의 스타포트 레이스? 이게 엄청 빠른 리버 아닌 이상은 네.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내려가서 살짝 봅니다. 셔틀로 무언가 자신에게 의도가 있다 뭐 이랬을 때는 네. 맞춰잡기 위해서 그런 드립해? 선택도 하는데 드랍십도 아니고 여기 완성된 것까지 근데 송병구 입장에서는 오! 이거 드랍십 출발했다! 온다 그러면은 야, 준비. 그죠 맞다 드랍십이다! 들어 야야야 빨리 가서 드랍십. 야 온다 100이면 100 드랍십이죠. 아, 빨리 준비해 드랍십. 아니 진짜 빨리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기 오나? 여기 아니면은 여기 아니면은 본진 넥서스 뒤쪽 네 그쵸 아 이거 드랍십이다 100% 드랍십이다 막아야 된다 예, 드랍십이다. 지금 비상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온다. 아, 무조건 온다. 근데 레이스가 옆구리에서 예, 근데 셔틀이 오면은 레이스가 레이스지롱. 근데 레이스 어디 있어? 까먹은 거 아니면은 레이스 어디 있나? 여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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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터졌어. 아, 드랍십인 줄 알고 병력 부족하니까 그 틈을 들어갔다가 마인에 죽었어요. 이게 3게이트라서 와, 이거 많으니까 드랍십 맞고 리버로 본진 그냥 끝장내야지 하고 간 건데 이거 이상한 낙가먹기가 다 있네. 와 아니 이건 알다 살다 별의 우리 별이다. 20년을 낚았어요. 정말 와 이렇게 되나요? 뭐 이상한 경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정도로 선수들이 네. 심리 그렇죠. 그래서 셔틀 잡았고 터렛 지금은 옵저거이 네. 그리고 이제 팩토리를 넣었기 때문에 스타게이트에 들어가는 그 자원들이 의미가 없는 그 시기에 몰려나간다면 와. 떼거지로 몰려나간다면 네 타이밍 떼거지로 몰려나갈 준비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는 네 아니 벌처들이 레이스 하나가 아니 진짜 윤찬이 선수의 신의 한 수. 아니 그게 마치 진짜 신의 컨트롤 타워까지 붙이고 드랍십 낚았죠? 아니 드랍십을 쓰는 척해서 상대방을 들어오게 하고 네. 레이스와 마인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렇죠. 함정을 판 겁니다. 거기에 제대로 낚였습니다. 네. 생각하는 몽군 오팩이잖아요. 오팩 게다가 드랍십에다가 이제 드랍십 써도 돼요. 드랍십을 하나 뽑아가지고 네. 벌쳐 태워서 상대방 본진 안쪽으로 던져놓고 오팩 출발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게 병력 위치 좀 확인하는데 많아요. 네. 네. 지금 스타게이트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거 네. 이거 불이 안 들어온다면 지금은 자원이 약간 모자라서 좀 늦게 찍었고요.
네. 어, 트리플 시기 자체도 빠른 건 아니거든요. 아 이거 지금 타이밍 잡고 지금 준비 중인데 팩토리 늘렸고. 아 그렇죠. 드랍십 갑니다 이제. 이게 공격을 가기 위한 사인이거든요. 네. 예, 드랍십 느지막히 시간 차로 뽑아갖고 드랍십 던져 놓고 이병령 시즈 모드 탁 접고 출발하면은 드랍십 막으랴 전진 네. 막으랴 정신 없거든요. 지금 들어가서. 어 통장도 있어요. 아 파일런. 파일런 하나 보험도 네. 들어놨고. 어? 근데 지금 무릉무릉. 어. 야 이걸 그래도 어 마이너 잠깐만 뚫고 뚫고 이거 위험해 위험해 어 가다가 어? 어? 오지마 오지마 아 근데 후보들이 다 내려가는데요? 네 어 지금 어 꽤 잡혀요 그리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병력 엄청 뽑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병력을 지금은 상대 체제도 봤기 때문에 여기 지금은 옵저버가 못 보게끔 네. 병력 양을 제대로 못 보게끔 패트롤 걸어놓고 드랍십 살아있죠 아직까지 네. 예 트리플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프로토스의 체제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근데 만들어지면 무서운 체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하겠죠 리버 이, 나오고 윤찬이는 지금 캐리어 생산도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거 골리앗 뽑을 준비 이거 사업 찍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나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이제 골리앗 나왔어요 네. 이거 또 팩토리인가요? 와 목숨 걸었어요. 네, 이거 가자 승부 보자. 이거 지금 접어야 됩니다. 예, 아, 게임을 접으라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탱크를 접고 네. 골리앗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출발을 해야 더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여기는 시간이 벌어내면서 네 어떻게든 이동하죠. 쳐야 되는 예. 상황인데 시즈모드 접고 이동하죠. 간다. 간다. 자 옵니다. 묵직한 몽군의 탱크들. 네. 오. 여기에서 드라군들이 얼마나 또 시간을 물론 시간을 많이 벌진 못할 거예요 네. 하지만 리버와 함께 치고 빠지면서 어느 정도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네. 어 근데 저기 막 들어가는 어. 거 아닌가요 프로토스? 너무 막 들어갔죠 예, 막, 예. 어, 탱크 그래서... 꽤 많이 살아남았어요 네. 어? 리버도? 이거 잠깐만 이거 너무 이상하게 좀 이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캐리어 나와봐야 지금 두 대일 텐데요 네. 저 중앙에 있는 게 두 대 캐리어 같은데 이야. 아 이거 시간을 끄는 건 맞았어요 시간을 네. 끄는 건 맞았었는데 진짜 여차하면 다리 뒤쪽으로 도망갈 생각까지도 했어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죠 이거 병력 손실이 꽤 있었던 프로토스라서 이거 이제 다리까지 끼면서 어? 설마 어. 무시하고 진짜 캐무시하네요 네 개마리 네. 와 그냥 무시하고 개마리? 어? 다섯 여섯 가능합니다. 와 이거 지금 배가 먹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일곱. 와 이거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이러면서 병력이 다리 건너편에 다 건너왔고 서두르지 않고 추가 커맨드를 지금은 지으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윤찬이의 어쨌든 시도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오 이거 커맨드 저거 한번 내려가서 취소하게 만들면 좀 말리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거울 할 수 있는 게 지금이 제일 뭐야 취소했어요 잠깐만 자체. 어 이거 뭐야 근데 미네랄은 많았거든요 네 저것마저 페이크인가 미리 좀 아니, 믿을 수가 아니, 없어 옵저버로 보이니까 어 옵저버로 본 거를 보니까 와 이거 어. 의도적으로 그냥 야, 취소해버렸어요 와 위에서 취소하고 어. 병력 저기로 빠지게끔 만들어 놓고 들어간 아, 거예요 그렇죠 어디 누구 캐리어 4기밖에 없어요 네 와. 캐리어는 나온 병력으로 드라군들 막아내면 들어가면서 밀어붙일 준비하고 있어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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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군은 지금 예 백업되는 병력 중에 골리앗을 네. 차단해야 됩니다 골리앗을 차단해야 돼요 병력을 차단해야 네. 됩니다 자 캐리어를 통해서 이제 이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네, 일단은 뭐 중앙에서 예, 추가 골리앗이 얼마만큼 이게 쌓여서 네. 나와요 어? 아 랠리 때문에 예 다리 세 군데 다 막아놓고 지금 골리앗 추가 안 되게끔만 홀드 한번 시켜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와 더불어서 힘을 합칠 준비를 해야죠 안바람 날아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캐리어 많이 희망이에요 지금 자 캐리어 지금 모으면서 버티고 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예요 야 이거 테란이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장 쪽 그러니까 지상으로 나와 하면서 지금은 이제 다리를 잡았는데 골리앗을 죽으면 충원이 안 되잖아요 네. 어? 근데 다리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리 쪽은 지금은 달려드는 게 아니라 골리앗 충원 되는 걸 다리 쪽에 상대 다리 쪽에서 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탱크 잡아야죠 자 여기 서쪽 올라가면서 자 파가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 네. 오 이게 백업이 지금 당장 안 오면 이거 고립됩니다 테란 병력들 네. 혹은 하다못해 넥서스라도 부셔야 되거든요 네 자원을 못 먹게 만들어야 캐리어가 뒷심을 못 발휘하는데
지금 제일 앞선에 있는 탱크 인터셉터 빼가지고 제일 앞선에서 때리고 있는 탱크를 탁 잡아주면 됩니다. 네. 어이, 와, 왜 어딜? 근데 넥서스 타격돼요. 예. 네. 아, 캐리어를 급하게 쓰면 캐리어에 목숨을 잃으니까. 네. 어? 잠깐, 자, 단옥. 예. 이거 변형 와요. 이거 넥서스 녹. 이거 녹고, 어이구. 다른 탄호각. 어, 어. 별풍도 녹고. 미션도 녹고. 20년이 녹아요. 단옥. 단옥. 아, 와. 야, 왜? 윤찬이. 와, 진짜 날카롭네요. 예. 진짜 공복의 윤찬이. 와, 이거? 와. 진짜 날카롭습니다. 만복의 윤찬이가 아니라. 네, 지금 공복에는 이렇게 좀 전략적인 모습. 공복의 윤찬이도 무섭네요. 네, 만복의 윤찬이도 이거 배를 벌리면서 힘참하는 모습. 캐리어 고구마잖아요. 먹을 게 하늘에 지금 떠다니는데. 두 가지가 지금 당가지고 있어요. 아. 우와. 병력 포지션은 괜찮았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여기 자원줄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병력 뒤로 좀 물리고 있고요. 캐리어의 실수. 여기 탱크 하나 살려놓고 저 앞마당에 릴레이 하러 오는 프로브 잡아본 것도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그럼 다시 한번 병력 추가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캐리어 한 7개 정도는 쌓이지 않았을까요? 네. 캐리어 숫자가 좀 유지가 네. 어 하나 또 왔어요. 없고 이게 진짜 아 이게 날파리 운영 자금이 부족할 겁니다. 넥서스 네. 하나만 돌아가도 사실 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인터셉터만 계속 부수면 될 거. 여기 자원이 업.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 네, 여기서 이제 끊어먹으면서 이제 캐리어를 통한 플레이를 네. 송병구 선수 좀 해냈지. 인터셉터만 잡아도 좀 깡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지비가 좀 없기 때문에 자 그래도 지형을 이용한 플레이. 자 골리아 숫자가 좀 많지는 않아요. 그걸 지금 4개예요? 적극 활용해야죠. 야 지금, 많지 않아요. 지금 적극 활용해야죠. 자 그럼 보너스죠. 넥서스 다 날아가도 네. 캐리어가 있으면 이긴다. 그렇죠 그렇죠. 나에겐 날파리가 아직 남아있다. 아 그렇죠. 아직 7개 캐리어가 여기가 파리 지옥이다. 캐리어가 남아있습니다 라는 걸 네.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아직 송병구 선수에게는 이게 윤찬희 선수 입장에서 7개 캐리어가 있어요. 미네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네. 모르죠. 몰라 그걸. 그렇죠. 알면은 인터셉트만 부들 텐데. 지금 네. 끊어내면 캐리어 이건 못 당하겠다라고 해서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골리앗이 지금 애매해요 숫자가. 어? 아니 캐리어 때리지면 오히려 좋아요. 돈이 예.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캐리어 숫자를 캐리어 한꺼번에 쫓아내기에 숫자가 애매했습니다 조금 전에. 아니 지금 네. 날파리 살 돈이 없어서 넥서스도 취소했어요. 네. 날파리 값 채우려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여기서 인터셉터로. 아 탱크 여기 탱크가 왔어요. 예 뭔가를 먹고 있을까봐. 네. 이제는 본진의 찌꺼기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도 유지비만. 자 여기서 이제 한 번만 터뜨리면 됩니다. 아니 이거 그냥 때리더라도 골리앗 모아서 한 번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설마 5개? 여기는 거의 아니 이거 날파리가 좀 있잖아요. 컨디션 괜찮아요? 네 5개? 근데 없어요. 네, 여기는 없어요. 못 먹어요. 없어도 너무 네. 없습니다. 152에서 멈췄어요. 그렇죠, 단식입니다. 아니, 날파리가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그래서 네 이걸로 스케럿값 하나 스케럿값 네. 아 탱크는 의미가 없고 네 설마 이거에? 이걸로 설마 설마 캐리어 5척의 캐리어로 네 이 5캐로 자 보여줍니까? 전부 다 씨를 말리고 레이더나 이거 완전 무시. 와와와와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20년간의 그 노련함과 노력과 그 땀으로 승자의식에 맞추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자원 127 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자원 127 자원만 말리면은 이런 무력으로 예 뽑을 수가 없죠 뭔가. 그렇죠? 선수들에게 모든 것들을 예측하고 선수들에게 투혼까지도 해설할 수 있는 중계진. 아 돈은 있는데. 네. 아 돈이 많지도 않아요 지금. 예. 오 이거 마지막 자원입니다 테란. 윤창이도 돈이 많지가 않아요. 야근야근 네. 골리앗이 많이 죽어서. 지금 여기서 다섯. 좀 나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끊어먹으면 하나씩. 네. 저 이제 이쪽에서 빼먹고 다 썼어요.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도 빼먹고 27원. 27. 네. 지금이라도 네. 안다면. 와 이. 저희 저 날파리만 잡을 텐데. 와 이제 여기 도스. 그래서 이 도스. 앞마당에서 버티려고 털에 네. 찍고 골리앗이 거기 있었어요. 아. 네. 아 근데 지금 아 캐리어 본체 때리고 있어요 지금. 네. 어. 대기 대기 대기. 또 대기. 아. 자 지금 하나 차근차근. 네. 이거 잠깐만 테란 이거. 테란 자원이 없어요. 지금 둘 다 멘붕이에요. 예. 다 멘붕. 오! 점점! 아 캐리어 또 떨어져요. 네네네! 20! 아! 우와 저게 살아? 야 이게 살았어요. 네. 캐리어 3기. 네. 골리앗
다섯 끼. 자 돈이. 아 저 이거 이제 더 이상 복구 안 돼요. 예. 네. 없습니다 이제. 와. 이런 게임이 다 있냐고. 와. 아. 인터셉터도 없어. 그렇죠. 아 저게 마지막인데 진짜. 아이고. 20년의 그 노력과 땀이 물거품이. 오 인터셉터 죽고 있어. 어. 아 날파리가 지금. 아 입에 저기 털에 있는데 가면 안 되고. 네. 어, 여기에서. 어. 아 또 죽었어 인터셉터.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경기. 오! 어, 세상에 어! 아! 노력과 땀이 설마 이걸 아 치즈 물거품이 됐습니다. 와 이번 경기 윤찬이 승리. 꽝꽝꽝꽝꽝꽝. 와 여러분 이게 바로 비오리의 비오리의 바로 그 장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승부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승부가 지금 롤러코스터면서요. 진짜 어려운 승부라는 거 항상 저희가 겸손해진다는 거 20년을 하고도 이제 부족하구나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지금 왔습니다. 예. 자,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요 한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9경기가 좀 남아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7광 아까 그 7개 아, 캐리어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4대4예요. 아 그게 그런 의미였네요. 네. 네. 아 7개 7광을 아, 의미하는 7개. 게 7개 캐리어였네요. 아 그래서 네. 저희가 이번에는 9세트 대결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 아직까지 4대 4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 4대 4. 위로 한 개 위로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256분의 1 확률이다라고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중간에 그 20년의 그 노력을 어떻게든 좀 보여 드리면서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전부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네. 예, 고기가 타현 님. 네, 고기 사 먹도록 지금 차근차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힘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드려요. 저희가 지금 다 타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네. 자, 칠광이 형, 되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칠광. 잘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예. 예, 꺾이지 않겠습니다. 20년 저희가 바로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년입니다. 우리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 타버린 20년. 네. 내다버린 20년. 이제 다시 저희가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많은 분들께서 즐겁게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 예측 가봅시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아홉 번째 대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템페스트입니다. 어쩌지 나가야 하는데 템페스트. 자 어떻게 좀 예, 예, 마지막 최후에 마지막까지 오! 라스트 원! 라스트 원. 더는 없다. 라스트 원. 오! 윤찬이 승률 100%! 윤찬... 아 이거 오늘 이전에 네. 아까 했던 거 빼고 아까는 근데 송병구가 이겼잖아요. 100%인 상태에서 이거 뭐야 이거.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저는 그냥 겸손하게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모든 걸 짊어지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제가 모든 걸 짊어지고요. 이거 틀리면 역적이에요. 역적. 마지막 기회인데 전 이미 예. 더 찢을 예. 동의도 없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임성춘 해설위원회 반대로 가겠습니다. 도전 송병구 가겠습니다. 왜죠? 아, 임성춘 해설 반대로 갑니다. 와 아. 근데 아시죠? 이거 지면 진짜 대역적이 되는 거. 네. 아니요. 저는 역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게 마지막 경기다. 어차피 다 역적이에요. 진짜 말이 돼. 아니 우리... 세 번 틀리는 거랑 두 번 틀리는 건 아니, 거기 말... 다릅니다. 레벨이 여러분 다르네. 이런 거 좀 본 적 있으십니까? 아 우리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생각부터 우선 들었습니다. 아, 안 되는구나. 네. 예. 정말 안 되는 거 안 되는구나. 500개 추가하고 네, 500개 추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500개 자. 추가. 자 확인합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네. 달려. 어 이거 하니. 아니 달린다. 아 감사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하니님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예측 이렇게 틀려도 이렇게 저희 이렇게 그렇죠. 지켜봐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예. 저희 저버리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어? 하니님 네. 때문에 삽니다. 네. 잠깐만. 또불 대각생. 대생 대록 더블 오 대생 오 치즈 오 좋아요 오 지금 아니 그만 하지 마세요. 와 이게 또 말하면 또 뒤에 오 이거 좋아요 진짜 오 좋죠 네 진짜 좋아요 이건 거 진짜 좋습니다. 와 이거 좋였으면은 윤찬이 찍었거든요 분명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반대로 갔잖아요. 저 진짜 이번에는 진짜 야. 저희가 비기를 썼어요. 임성춘 반대로 됐어요 이거는 이건 됐죠. 네 됐어요. 네. 상대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없고 멀티는 더 빠르니까. 예. 어 이거 와 이 느낌 괜찮은데요? 제가 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짊어지고 네. 영광은 같이 누리도록 같이 하죠. 예. 짊어지는 거 혼자 짊어지는 제가 제일 먼저 뜯을 겁니다. 네, 네. 짊어지는 거 제가 짊어지고
아 맨날 됐다고. 아 이번에 진짜 됐어. 아 됐어. 이거 됐다니까. 네, 됐어요. 어. 아 보세요. 보시면 되잖아. 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마리 잡고 출발해서 죽었어요. 네, 그렇죠. 졌어요. 두 마리 잡고 했는데도 졌어. 아 이번 거는 진짜 여러분. 앞선 경기 그 일꾼 두 마리 죽는 거 여러분들 ASL 보면서도 거의 못 봤을 거예요. 네. 형 변수가 토지 오래 나왔어. 혹시 뭐 올까봐. 변수 토지. 그 벨록 떠버리면은 이제 자원 차이도 이제 토지 짓고 캐논 지으면 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럼 뭐 이 정도야. 뭐 인천 입장에서 감수할 수 있죠. 5대5 싸움 때문에. 아, 네. 저는 뭐 겸손한 사람이라 겸손하게 있겠습니다. 그럼 네. 몸만.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마지막 경기가요. 의미가 있어요. 기쁨과 환희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와. 과연 기쁨과 환희일 것인가? 네. 환희일지 아니면 환장일지는. 오. 배도? 야, 이거 벨록 더블? 이거 가져갔구나. 마른 색이 있구나. 네. 거기서 말씀을 시켜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 생 더블과 이 배록 더블이면 프로듀스가 그냥 좋다라고 하는데 이 맵이 생각보다 저 입구 쪽 그 돌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포지를 좀 일찍 지으려는 경향들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과감하게 이렇게 배를 부릴 때는 네. 입구가 넓거든요. 이게 언덕이긴 한데 진입로가 좀 다른 맵보다 넓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 장치를 네. 걸어 놓는 건데요. 독이 좀 나가요. 예. 아카데미 굉장히 빠르죠. 스캔을 뿌려보고 좀 빌드파워를 하겠다. 예, 뭐 그런 의미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머신샷 붙이고요. 이게 마지막 경기라서 그냥 배럭 더블을 했다 손 치더라도 또 윤찬이는 다른 카드를 또 공격적으로 꺼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질러 둘 외출 보내고 로보틱스 네. 바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저 캐논은 굳이 취소할 만한 필요가 없죠. 어차피 그러니까 자원이 넉넉한 빌드이기 때문에 예, 또 취소해봐야 예, 미네랄 그 약간이나마 이 손실도 있고 네. 어차피 다른 건물을 올리는데 지장이 가진 않거든요. 근데 네. 순서가 포지와 캐논 쪽에 포지 쪽에 먼저 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테크적인 부분에서는 보통 때보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빅데이터 플러스 저희 20년의 그 노련함으로 저희가 승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와! 야! 하나 더 하나 받고 하나 더. 배가 찢어돌아 먹겠다. 네. 상대 빌드를 보고 네. 한 술 더 떴습니다. 네. 테란의 입장에서 네, 요 리버드랍이나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하다 보면은 다른 데 돈이 들어가고 그런 프로토스는 맛있게 트리플. 네. 그래서 조금 더 배를 불리면서 이전에도 돈이 조금 모자라서 진 거거든요. 사실상 미션 맞춘 거예요. 네, 맞춘 거나 다른 거예요. 사실상 맞춘 돈이 약간 부족한 거 네. 제가 주고 네. 싶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퍼지면서 거기서 네. 인터셉터 값만 조금만 더 있었어도. 예, 그게 제가 보통 주장하던 논리잖아요. 네, 사람을 닮는다고 그렇게 되는. 뭐라도나 어떻게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살아야죠. 그래도 이제 오늘 아홉 번째 경기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저희가 수많은 손해들. 손에 얘기하면은 네, 저희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잠깐만 뭐 설마 보러 오나? 에이 딴 데 가겠죠. 네. 네. 여기로 오거나 네, 여기 지금 도시 쪽으로 지금 온다고요? 트리플 잠깐만 뭔가 동로가 아래로 이거 가는 분위기가 아이고, 같은데? 무지하게 빨라요 지금 네, 트리플이. 저 육군 안 봐야지 육군 안 봐야지. 그렇지. 육군 안 봐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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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온다 그랬잖아요. 네. 어, 아, 역시 이렇게. 정말 무당의 설련이세요. 세요. 아. 예. 잠깐만 스캔으로 본 것도 잠깐만. 스캔. 그러면 뭔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게이트 네 개에 뭐 본 게 없어요. 이제쯤 시작하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테란 입장에서는 트리플을 이제쯤 시작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미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차이가 좀 시점의 차이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팩토리 늘어나는 거 병력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리버가 아닐 수는 있겠구나. 그리고 뭐 저기서 이제 게이트 지어놓고 드라곤 조금 뽑아주면서 넥서스 뭐 이제쯤 뭐 가져가지 않을까. 근데 한참 전에 지었거든요. 네. 네. 그런 시점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SCV가 아까 들어왔던 SCV가 안마당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트리플 지역 쪽으로 올라가는 프로브를 봤으면은 아 이거 멀티 엄청 빨리 먹었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 못 봤고 스캔으로 긁어본 결과 본진한 쪽으로 봤고 와 포넷도 빨라요. 7포넷?
와. 7분의 포맥이라고? 와. 이거는 완전히 우통 벗었죠? 네. 5분의 트리플. 와, 너 트리플 모르자. 어? 트리플 시점을 몰라요. 그러니까 얼음 더 먹어야지. 예, 포맥의 시점도 몰라서 네. 모르면은 남이 안 보고 있을 땐 더 먹어야죠. 와. 아니 포지도 두 개가 돌아가고 있잖아. 이거 엄청난 지금 예 포지가 이거는 와 이제 배부른 이거는 송병구인데요? 아 이거는 만수르 빌드예요. 네 만수르예요. 지금 송병구. 우와. 찬이에게 먹방 배틀 신청한 겁니다. 내가 더 먹겠다라고 네. 지금 선포한 거예요. 네, 지금 잔뜩 풀리면서 네. 내가 너보다 더, 더 먹어를 시전하고 있어요. 아! 이 꼭 포지까지 하면 3포지 맞네. 우와, 예. 우와, 우와, 우와. 3포지. 김단의 영역. 우와. 보세요. 만수르라고. 만수르. 예. 야, 돌아갑니다, 여러분. 입 짧은 예. 백님인가요? 어,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 지금 돌아가는 게. 예.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좀 배부르게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디 메타라. 사우디 오일 메타 나오죠? 야, 이게. 예. 어, 어, 어. 오일 부자나 만든다는 네. 3포지. 3포지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진정한 포즈 아니면 올리지 네. 못한다는 쓰리 포즈가 나왔어요. 넥서스 하나당 포즈 하나씩 네. 띄워준 거잖아요. 와, 와 이게 좀 먹부림 좀 할 줄 안다는 윤찬이가 지금 커맨드를 짓고 있는데 네. 와 이거 돌을 넘어섰어요. 프로토스. 그렇죠 그렇죠. 뱅살만. 뱅살만이라고. 어 뱅살만. 이야. 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말이죠?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송병구는. 자, 네. 오늘 마지막 경기. 아, 저희가 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제가 모든 걸 짊어지고 승자에 직갔습니다. 네. 송병구 선수의 이런 판단력 그리고 경기하는 다르게 항상씩 바꿔가는 걸 움직임들 이전엔 굉장히 가난의 허덕였거든요. 그렇죠. 이번엔 오일메타. 네. 아, 야 내가 무조건 부유하게 먹고 이게 트리플이 엄청 빨리 먹고 포넥도 빠르기 때문에 이게 네. 게이트만 게이트 엄청 잘 늘렸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그냥 게이트도 어, 지금 보세요. 그렇죠. 이쁘게 이게 네. 이게 잘 사는 동네 가면은 이렇게 아, 도시 계획이 잘 됐잖아. 사우디 갔다 와서 지금 배웠어. 이거 네. 이미 배운 거야. 아 그러네요. 사우디 네. 갔다 와서 배워왔어요. 그냥 무한대로 나온다고 아. 보면 돼요. 넥서스도 이제 무한대로 지어지고 네. 지금 테란이 이제 트리플 이제 옮기려고 딱 오는데 테란이 아 프로토스 이제 202 코앞입니다. 와. 두 바퀴 돌리면 200이에요 이제. 네. 두 바퀴 돌리면 이거 오일 맛보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배워온 게 그 사우디 메타 네. 그리고 이제 그 빈살만 어. 예, 왕세자가 새로 계획하는 그 도시 있잖아요. 예, 그 도시를 형상화해 놓은 아, 게 그, 여기인가요? 예, 아, 뱅시티 뱅시티. 예, 거기가 네. 이제 아까 그 게이트 지역. 아, 게이트 예, 아~ 여기가 새로운 여기서. 아, 여기가 그 시티입니다. 네, 그 시티입니다. 네. 여러분들 미래 도시를 지금 보고 계세요. 10분의 5넥이라니. 네. 네. 자, 시작됐습니다. 여기 우리의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네. 뱅시티. 이미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아. 3층에 병력 빽빽하게 올려놓고 그렇죠. 셔틀 갖다 막 쏟아 부으면서 이게 소모전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미 인구수가 거의 180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니까 와 이거 11분 때에 200 채우겠는데요? 지금 인구수는 174요. 송병구는 사실 뭔가 물량 이런 걸로 대표되던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예. 조금 이제 그 탄탄한 어, 경기력과 더불어서 캐리어로 귀결되는 이런 경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게이트가 네. 엄청 많이 지어져서 어. 뭐 사막 위에 서 있는 그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와 게이트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저기서 병을 이제 200 찍습니다. 네, 이거 무조건 교환 들어가야죠. 자 예, 이제 200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돈만 쌓입니다. 예, 네. 네, 전설의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삼포지 갖고 왔고요. 네. 네. 사우디를 직접 다녀와서 오일 메탈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만의 왕국 뱅시티를 만들었고요. 엄청 잘 뽑은 거군요. 12분 대에 거의 네. 200 가까운 경력을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여기 지금 쭉쭉 들어가면서 이제 싸움을 어,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꽉 찼어요. 네. 꽉 찼어요. 111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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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자 갑니다. 네, 셔틀 있고요. 테플러도 있어요. 네, 들어가서 물량으로 가서 찍어 누르면서 머리 오 야 와 야 야 와 노마인 상태 네, 아 마인이었네요. 네 마인 없는 세상. 야, 근데 50이 없어졌어. 네 프로토스 일단 어? 일단 50이 없어지긴 했는데 어 지금 예, 여기 다 비가 됐네요. 70이 없어졌는데요. 괜찮습니다. 이거 한 20초 만에 네 다시 만들면 됩니다. 네 위에서 CT에서 지금 계속해서 수급을 해서 또 옵니다. 아, 또 와요. 죽은 만큼 또, 또 오는데 아 조금 이 예, 아쉽긴 네. 하네요. 근데 프로토스가 네. 안 뛰면은 그러니까 자원이 그냥 쌓이는 거에 손해 없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새로운 CT를 만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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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그렇습니다. 최소 6게이트 정도 만들고 네. 다른 쪽을 개발하러 떠나도 돼요. 네. 그 정도 자원 됩니다. 그렇죠. 그 수도를 만들고 이제 부도심 쪽으로 가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요. 네. 네. 자신만의 그 왕국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공기에 왜 이러지? 네.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찍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찍어봤다면 무슨 세상에 프로토스가 111업이 돼있냐? 네. 막 이런 소리 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서요.
신도시 개발 작업에 들어오고 있는 송병구 선수고 네. 지금 거의 지금 오른쪽은 개발 완료가 지금 됐습니다. 힘 대 힘으로 붙는 싸움이 됐어요. 마지막에 네. 이 윤찬이도 안 밀렸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트리플 지역 쪽에서 교환이 된 거는 아니에요. 네. 한 번 지금 막아내면서 인구수 167까지 끌어올리고 있고 다시 한번 200. 그러니까 미러비.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교환 신청을 했는데 탱크가 많이 살아남는다. 네. 그러면 이거 이상해집니다. 네. 그러면은 멀티 한 군데는 밀리거나 아니면 센터를 이 3층 지역을 장악당하면서 나머지 지역이 위협받겠죠. 신중하게 싸워야 됩니다. 업을 네. 조금 더 기다리든. 저 벌초 좀 빠져 있어요. 근데 프로토스 지금 각 잡고 있거든요. 네. 벌초 빠져 있어요. 어. 그리고 마인. 어? 자, 이 지역은 마인 위로, 예. 위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약간. 뒤로 들어갈 생각, 여기로 들어올 생각이에요. 네. 보세요. 2로 들어올 생각입니다. 여기가 좀 좁기 때문에 근데 엉덩이 쪽으로 이게 돌파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예. 자, 위로 좀 뿌리면서 이게 3층에서 내려오는 길이면은 네. 마인이 많을까 봐 2로 온 거거든요. 자, 여기 박살 냅니까? 좀 조금 더 크는 거의 못 잡았고야지. 자, 뒤로 이 육군은 뭐 빠져 있어요? 네. 반대로 지금은 들어온 거예요. 50 썼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교환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테란이 네. 이제 이게 두 군데 자원 떨어지는 그 시점 때 그렇죠. 이제 흡입력이 얇아집니다. 12시를 먹어야 됩니다. 지금 송병구 선수는 3기 신도시기 12시에 작업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력 생산이 두 군데서 되기 시작을 한다 이러면은 뭐 그만큼 소비력도 더 빨라지고 3포지를 돌렸기 때문에 평소보다 유닛의 생존율도 더 높을 수 있거든요. 네. 야, 지속된 멀티 그렇죠. 예. 자, 가져가면서 자, 여기도 확장가죠. 위쪽에서도 추가 확장까지 이어가고 있고요. 잡아도 그냥 예, 계속해서 개미떼처럼 나오는 와 게이트웨이가 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병력 생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여기도 예, 제2신도시에서도 여기가 지금 계속해서 게이트 단지 예. 여기도 게이트 단지 그러니까 벌처들이 미리 작업했던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상대 병력들이 저희의 위쪽 동선을 좀 공격 오기 좋으니까 안쪽을 흡수하자. 오, 테란 좀 움직입니다. 센터. 네. 자, 프롭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자, 인구수 거의 200 가까이 지금 시험 상황에서 센터 쪽으로 나와요. 템플로 지금은 점사 잘했고요. 네. 네. 이거 한 번만 잘못 싸워도 프로스 위험합니다. 네. 자, 지금 머리 위로 좀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스톱으로 해서 탱크 컨트롤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고요. 네. 자, 이제 좀 갈가먹고 탱크만 남았어요. 아, 진짜. 이거 탱크. 야, 탱크. 자, 뒤로 뺍니다. 요 정도 드라군 살려놓고 템플러 셔틀에다가 태워가지고 추가되는 병력의 대다수가 질러실 거란 말이에요. 질러 네. 붙으면 한 번 더 올라와도 돼요. 그나마 지금 딱 공상업 찍히기 직전에 싸워서 다행이었네요. 이제 됐거든요, 공상업이. 네. 참, 2업. 네. 지금 확장 계제 좀 가져가는 그 위치 쪽으로도 병력 보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장 뭐 지금은 워낙 빨리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하나 정도 그냥 내줘도 아프진 않고요. 프로토스는요. 네. 여기에서 좀 소모전. 이게 지금 1시에서 생산된 병력이거든요. 제 ECT에서 생산된 병력의 네. 일부가 돌아와서 견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 커맨드 부셔야 되고요. 오, 예. 그러면서 뭐 밥통 하나 지금 12시 하나 더 날려버린 그 상황이고 여기 맞아. 이게 12시도 이게 커버를 할 수 있는 동선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옵저버로 본 것도 되게 좋았네요. 저기는 이 병력이 가든 아니면은 한시 지역 쪽 게이트웨이에서 나온 병력이 가든 하면 되고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수비가 아니라 공격으로 가다가 언덕 잡은 거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중앙에 있는 병력도 이거 생존해야 되거든요. 여기 하나 좀 깨놓고 좀 위쪽으로 병력 보내면서 여기 수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아래쪽에서도 아래쪽에서 올라와. 야! 자, 병력이 너무 좀 나뉘어져 있어요. 네, 샌드위치. 아, 프로토스의 병력. 와. 어딜 가나 프로토스의 병력은 있는데 테란 병력은 여기 조금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병력 네. 조금 이런데 자, 인구수 격차. 아, 이쪽 멀티 되면 이제 테란이 힘들죠. 네. 16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우와. 17분이 거의 이제 지나가면은 본진 안마랑 다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병력을 지금은 다 똘똘 뭉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창희 선수가 지금 서로 홍병호 선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우리 계속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왜 이렇게 빨리 차냐 이거거든요. 오늘 생산력 거기 초반부터 배를 불린 채 시작을 해서요. 이미 누적 자원도 엄청납니다 지금. 계속 뭐
아니 가스가 천이 넘고 미네랄도 네. 천이 넘습니다. 그만큼 잘 먹었고 여기는 그렇죠. 예, 먹다 지금 먹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무리 배불러도 네. 올토스보다는 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내려가던 병력 잡혀요. 예, 이거 내려옵니다.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전 유전. 예, 그러니까 마를 일이 없죠. 자원이 마를 네. 일이 없죠. 그렇죠. 유전 무죄. 바로 가면서 밀어붙이잖아요. 들어 돈으로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와 돈이 떨어집니다. 예, 돈 떨어집니다. 이거 다 돈이에요. 우와. 아 이 원정 다시 못 와요. 그렇죠. 여기가 엄청 먼데. 야. 프로토스 자원줄 준 게 하나밖에 네. 없어요. 지금 여기서 자원 힘으로 자 오일 파워로 다 밀어내고 있어요. 야. 삼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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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공격을 가면서 프로토스 멀티하라 네. 없앤 것 이외에 나머지 자신의 자원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네, 우리가 네, 네. 야 마지막 희망, 마지막 해보시. 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7.8기. 네. 예. 7번 넘어져도요. 야. 8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 일어나는 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버티님이야 7.8기입니다. 와, 그대 기고만장? 7강 7강 8성. 아, 7강 8성.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네. 와, 아래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글바글합니다. 네, 내려옵니다. 네. 여기가 신도시거든요. 도시 계획이 잘 됐어요. 게다가 언덕 지역이라 태안이 포신 세우고 올라가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전기로 찍어 누르는데 네. 전기 무서운 건 변연제도 알잖아요. 아이고, 굉장히 아프다는 거. 예. 전기로 찍어 누르는데 돈으로 때려박는데 지금 333법입니다. 아. 112-333이었어요. 그거는 저, 거의... 그건 진짜 예. 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아까 예약 예. 취소했나요? 예, 아, 예약 지금 다시 해야 되겠네요. 아, 예약 다시 해야 하세요. 예. 아, 또 이번에는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아니, 언제까지 사발면 먹을 겁니까? 야, 사발면 끝났죠. 네, 사발면 먹지도 않습니다. 야, 나이가 몇인데 사발면에 그렇죠. 밥 말아서 먹고. 20년간 그 노력으로 해서 이렇게 중결해갖고 선수들이 그 모든 것들을 예측하는 고기 좀 먹읍시다. 예. 고기 먹고 삽시다. 네. 아, 사우디에서도 이렇게 싸우는데. 아, 이거 사우디 갔다 온 걸 잘했어요. 그렇죠. 네. 정말 엄청난 거 배워왔습니다. 아, 진짜. 역시 이렇게 자원으로 찍어 눌러야 된다는 거 배워왔어요. 네. 돈이 없어, 돈이. 뱅살만. 아, 뱅시티. 네. 간다. 아, 기가 막힙니다. 죽여라, 또 뽑는다. 가스가 3,500이에요. 야, 부럽습니다. 네, 가스 넘칩니다. 야, 이 가스로 뭐 뜯으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죠. 와, 이 가스로 지금 모든 걸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 프로토스의 로망이죠. 아유 로망이죠. 네, 로망입니다. 네. 우리 로망이 아니고요. 네, 우리 로망 말고. 우리는 로망이고요. 우리, 아까 전에 8강 됐으면 우리가 로망이었어요. 네, 그건 로망인데. 네, 취재. 최종 대결 송병 선수 승리 따내면서 마지막 미션 성공. 와. 제가 지금 민다가 약속을 했죠. 예. 임성준 해설위원이 윤찬이로 했을 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춘반 꿀. 예. 이게 춘 미션은? 버프였습니다. 네. 춘 버프 덕분에. 아. 두 번 틀리고 한 번 맞추신 그렇죠. 거. 그렇죠. 7.8기가 네. 이런 거구나. 저희가 네. 오늘 끝장견에서 예, 지금 느끼게 됐습니다. 짜릿하네요. 짜릿하죠. 뭐 물론 이런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어떤 즐거움을 아우 감사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임선수님 감사드리고요. 만수로 되는 법은 춘방꿀이다. 지금 여러 가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경기 재밌는 경기 나왔어요. 아, 박상현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와 저희 3포지 112-233 네. 와, 기가 막혔습니다. 뭐 어쨌든 멀티 빨리 먹었으니까 3포지 돌리는 게 말이 되죠. 네. 예, 말이 되고 그걸로 아 이시영에 감사드립니다. 감격했습니다. 비검유님이 아. 정말 아까 전에 한 두세 경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미션을 맞춰봐라라고 했는데 야 줄게 줄게 비검유님의 7.8기에 저희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0년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20년의 보상을 지금 받았습니다. 아 승승 아, 감사드려요. 아, 나가셔야 되는데도 이렇게 자 드디어 저희 미션 저희가 기회를 계속 주셔가지고 7번 미끄러졌습니다만 저희는 희망을 봤습니다. 네. 저희가 끝장전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끔 됐어요. 아 저희의 어떤 예측을 벗어나고 벗어나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준 송병구 윤찬이 이 두 선수 간의 네. 대결도 너무 재밌었고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도 뭐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고요. 네. 네. 또 많은 분들께서 즐겁게 봐주시고 오늘 너무 재밌었다고 이야기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시고 리액션을 해주시고 이렇게 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밌게 준비한 거죠.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션 주고 하다 보면 저희도 감정이입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데는 오늘 달려야 하니님 정말 끝까지
저희한테 미션보다도 이렇게 달릴 힘을 저희에게 오일 같은 존재입니다. 휘발유 네. 같은 존재예요. 덕분에 예. 맞췄습니다. 예, 박상 현빈님 이륙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7강 중립해서 최고였다고 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고 같이 이렇게 즐겨주시면요. 그게 저희의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계속 이제 저희가 틀리든 말든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이 나서 예, 중계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네. 예, 계속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 중간에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달래주신 달려야 하니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예, 끊임없이 미션 주신 뭐 승승패님 비검유님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에 동굴님이 오셔가지고 아 동굴님도 오셨고 까지 푸른백구님 푸른백구님 항상 오시고 네, 끝장 전지현에서 뭐. 박상현빈으로 예. 예, 이렇게 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럼 오늘 경기 결과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송병구 60만원, 윤찬이 50만원, 110만원 상금을 60만원, 50만원 좀 나눠 가져가게 됐고 서로 이제 더블 찬스를 빼앗는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4대4까지 가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됐고요.